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트랩! 시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포 관련 재단이 있습니다. SCP.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또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SCP 모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그 SCP 약간 관련 맵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고장나서 그런지 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 맵에다가 임의대로 한번 예 SCP 괴 생명체들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보시면은 지금 SCP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1048 966 뭐 먼저 볼까요? 근데 지금 제가 SCP 솔직히 전혀 모르거든요. 어떤 생명체인지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면서 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걔는 알거든요. SCP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생명체죠. 아 여기 있네. 더 스컬처 조각상. 이게 등급인데 이 SCP에는 등급이 총 3가지가 존재해요. 뭐 세이프 안전 등급, 그리고 유클리드 등급, 그리고 또 뭐 케테르 등급인가 그것도 있고요. 이 스컬처 조각상 173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자, 173 나와라 앞병. 와, 연구실이 생겨버리네. 바로 들어가 보자. 뭐 레벨 카드라는 게 있네요. 약간 보안 카드 같은 거 같은데.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개신기해. 자, SCP-173. SCP-173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된대요. 아니면은 그 잡아먹히는 것 같고요. 173을 향하는 시선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배정된 인원은 눈을 깜빡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대상이 머리뼈를 부러뜨리거나 목을 졸라 공격하는 것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격리실 내에서 막 돌을 긁는 소리가 난대요. 들어가자마자 물어뜯기는 건 아니겠죠? 들어가 봅시다. 소리가 이거구나. 야, 이거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되네. 안 마주치고. 야, 이거 뒤돌면 쫓아오는 것 같은데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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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임마. 야, 이거 설마 계속 뒤돌고 있으면 잡아먹히나? 와, 개무섭다. 와, 맞네. 깜빡이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이 자식은. 이거 173에게 아주 맛있게 냠냠쩝쩝 후루룩짭짭 당해버렸어요. 네. 자, 다음 생명체 한번 만나러 가보죠. 근데 내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 알 수가 없네. 자, 그러면은 세이프 등급 한번 볼까요? 346? 얘 한번 소환해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뭔데 넌 또 이렇게 크냐? 안전 등급이라며. 자, 들어왔습니다. 뭐야 여기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뭐 약간 정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SCP-346. 우와! 드래곤인데요? 넌 좀 커였다. 아, 이게 안전 등급, 예, 세이프 등급 애들은 저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고 그런 생명체는 아닌가 봐요. 안녕? 애기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쭉쭉쭉쭉쭉. 일로 와요.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약간 익룡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파충류 같은데 해석이 안 돼 있네요. 이름은 프테리? 약간 프테라노돈 같기도 하고 약간 주라기 공원에 나올 법한 그런 생명체네요, 얘는. 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바로 다음 만나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유클리드랑 세이프 한번 만나봤으니까 페테르 등급 한번 만나볼까요? 얼마나 위험한 놈이길래 939? 여러 목소리들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 와! 여기도 왜 이렇게 커? 하나하나 겁나 크네. 케테르 등급 레벨 거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5짜리가 필요합니다.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여요. 와, 진짜 막 이상한 여러가지 목소리가 막 들린다. 이 케테르 등급이라는 건요, 그 빨간색으로 보시다시피 아예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 수준의
예, 그런 생명체들을 분류해 놓은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격리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언제 탈출을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래요. 아씨, 나 좀 무서운데. 자,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와, 몇 중으로 보안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캐테르 등급 바로 만나러 가봅시다. 여러 목소리들 939입니다.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야 얘네들. 오메.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이 예, 퇴화한 것으로 보이는 육식동물이라고 하네요.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먹이를 예, 사냥하는 스타일은요, 여러 목소리라는 닉값답게 그 사냥하고자 하는 대상의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막 유인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와그작. 근데 장기들이 없대요. 하나도 거의 뭐 진짜 그냥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괴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될라나? 서바이벌 모드 풀어볼게요. 따! 와! 와! 바로 그냥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당해버렸어요. 자, 다음은 유클리드 프레데터 드론. 포식성 드론이라는 예, 생명체예요. 자, 소환해봅시다. 와마 이거 소환하자마자 바로 갇혀버렸네. 포식성 드론? 이거 근데 생명체가 아닌데요 얘는? SCP-160 레벨 3짜리 폴드 디스펜서? 먹이 공급? 해보자. 어? 톡. 와! 먹이를 보내면요 바로 잡아먹습니다. 불쌍한 토끼 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야, 이 자식 좀 신기한 놈이네. 야야야야야야! 야, 내 탈출한다! 들어가면 들어가. 들어가 임마. 야, 대참사 났어요. 유클리드 등급이면은 그래도 조각상 놈 있잖아요. 걔하고 같은 등급인데 얘도 밖으로 방출되면 대참사 나거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아까 토끼와 같이 조그만 생명체들을 사냥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막 산책하고 있는 개들이 막 잡아먹히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드론이라 그런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네 얘는. 자, 다음은 SCP-500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오? 와, 야,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먹으면요 2시간 이내 모든 병이 깔끔하게 낫는데요. 나 이거 하나만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죽기 전에 이거 먹으면은 계속 목숨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한번 먹어보자. 냠냠냠. 아니 뭐야? 아, 관성용이야. 이게 SCP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면은 꼭 생명체가 아니어서 상관이 없나 봐요. 야, 이거 궁금하다. 샤크 상어 같은데 1057이거든요. 와, 이게 크게 뭔데? SCP-1057 세이프 등급이고요. 어? 투명한데 상어가 어째? 얘 이름은 상어의 부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 생고기와 물고기 5kg씩 먹인대요. 5kg면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와, 야, 소리 봐요 여러분. 야, 얘 신기하다. 뭐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험도나 이런 거는 뭐 현저하게 낮은 것 같긴 한데 이 존재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클리드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자, SCP-1507 핑크 플라밍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 그 뭔가 튜브에서 나올 법한 그런 개체들이거든요. 열이나 압력 같은 거에 취약하대요. 다리 같은 게 그 금속 다리야, 금속 다리. 아이, 인간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네. 이게 다리가 보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게 철사다리예요. 크리에이티브 모드 풀면은 저를 공격하겠죠? 엄마. 니들이 아!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픈데? 좀 많이 아픈데? 야 공포다. 야우 유클리드 등급 답긴 하네.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직 못 본 생명체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좋다면 다음 생명체들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안 누르면 이 녀석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 야 너도 인사해라.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와이 휴! 휴즈입니다. 오늘은 확보, 격리, 보호, SCP 컨텐츠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또 SCP 예, 이 모드 즐긴 거 또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2편 바로 한번 또 진행을 해봅시다. 또 댓글 보다 보니까 그 제가 등급에 대해서 세이프 등급, 유클리드 등급, 뭐 캐틀 등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밑에도 두 가지 더 등급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 모드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딱히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등급 나뉘는 기준이 위험도로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둘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나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SCP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녀석은 SCP-553 이거든요 얘 한번 소환해봅시다. 와, 야 이거 또 뭐길래 이렇게 크냐? SCP-553 결정질 나비라는 예,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여기는 무슨 회의실처럼 구성이 되어 있네요. 크다. 어? 와 레벨 3 카드. 와 와 와 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얘. 자 SCP-553은 그 나비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나비는 아니에요. 얘네 몸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유기체거든요. 그 동굴에 있는 바위가 이렇게 예, 나비로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동료들에게 위험신호를 알리는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때리면 뭔가 반응이 있으려나? 한번 쳐볼게요. 근데 모드에서는 뭐 특별히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일단 생긴 거는 그냥 나비의 생김새 그 자체예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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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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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두드리 패는데요.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그 격리실 출입문이 제대로 밀폐되지가 않아가지고 한 21마리가 탈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 참여한 그 SCP 요원들이 9명이 그냥 즉사를 해버렸대. 그래 맞네. 그러면은 이게 세이프 등급이란 게 여기에 딱 가두기 쉬워서 세이프 등급인 거지 얘네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놈들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안 되는 녀석들이에요. 물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대참사가 납니다. 아아아 그러니까 얘네 공격하면서 저를 이렇게 샥샥샥 대면서 지나다니는 거지. 다음은 유클리드 등급 어떤 놈이 027 한번 만나봅시다. 여기 격리실은 조금 작은데요? SCP-027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누구세요? 자 SCP-027 이름은 해충의 식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와 이게 아까 열자마자 사람이 나왔던 이유 저게 그 베놈 아세요? 베놈? 베놈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기생충 같은 느낌이어서 기생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들어가서 생존하는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실제 사람이 맞습니다. SCP-027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027이 이 숙주에게 들어가 있으면은 주변에 해충, 벌레들이 막 따라다닌다고 하거든요. 아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레벨 3 카드로 열리거든요. 오 이중문으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감시가 철저합니다. 역시 유클리드 등급은 약간 2중, 3중으로 관리하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그 피 실험체 027의 숙주입니까? 겉에 봐서는 뭔가 굉장히 더러워 보이네요.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꼬질꼬질한 건데 여기 안에 가둬서 생활을 하게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교도소나 다름없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신 거죠? 선생님? 때리면? 근데 때릴 줄 아네요. 아야! 아야!
잠깐만. 이거 뭐 내가 다짜고짜 때린 건 좀 미안하긴 한데 정신 차려 임마. 아야. 아! 여성, 어, 공격 속도 뭐야? 그러니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야, 도망가자. 아, 아, 나 갈게. 야, 유클리드 탈출한다. 카도. 쥐 뭐야? 연마, 너 어디서 내 튀어나오냐? 연마. 아, 설마? 이게 그 027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있나 있는 건가요? 그 주변에 막 쥐라든지 벌레라든지 이것저것 막 발견됐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숙주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다른 숙주로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이 027이 뭔지 정확하게 뭐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격리시켜놓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SCP 또 만납시다. 와우, 크다. 이게 뭐야? 벚꽃나무야? 자, SCP-143 등급 유클리드 등급입니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것들인가요? 칼나무. 칼나무의 잎들이고요. 야, 진짜 그... 어, 뭐야? 야, 이거 쓰니까 막 위에서 칼 떨어지는데요? 안 버려줘! Nope. 어. 야, 안 버려줘요! 어, 개 무서운데? 아, 이거 그래서 이 조끼를 입어야 되네요. 이게 방탄 조끼는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입으면 데미지를 안 입겠죠? 맞네. 데미지 안 입네.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장비는 확실하게 장착을 하고 가야 됩니다. 칼나무 숲. 어떤 숲이길래 유클리드 등급이 붙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식물이기 때문에 반경 20km 이내 민간인이 출입이 금지된대요. 요 꽃잎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약간 불투명하고 매끈한 유리 질감이래요. 유리처럼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은 그 유리에 베이는 것 마냥 상처를 입기가 매우 쉬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껍질은 밝은 회색을 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질감 같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대요. 아, 그래서 그 되게 단단하고 날카로우니까 무기랑 방패, 뭐 방어구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한 일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오늘 143 때문에 직원 3명이 죽었습니다. 직원들이 전날에 떨어진 꽃잎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꽃잎들이 직원들을 감쌌습니다. 죽을만하네. 자, 다음은 셰프의 나이프 668이거든요. SCP-668. 호호. SCP-668 13인치짜리 칼이거든요. SCP-668 그냥 칼인데 그냥 생긴 건 완전 식칼이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뭐 저는 딱히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668은 말이죠, 뭐 이 생명체를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을 도우지 못하게,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이 칼이 어떤 정신 신호를 딱 보내가지고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칼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하나 있으면은 진짜 혼자서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우, 무서운데? 실제로 되나 이게? 야, 좀비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얘를 때리면은, 와, 뭐야! 야, 진짜 도망가는데? 이렇게 이 칼이 정신착란 공격을 해가지고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박이다 이거. 뭔데?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봅시다. 아, 여러분들 그 댓글로 이 녀석을 소개를 안 해줘서 너무 아쉬웠다 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캐터리던데 SCP-682. 얘 같은 경우도 상당히 SCP에서 유명한 녀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얘가 뭐 갓파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왜 갓파리일까요? 이 빨간색 등급 보이세요?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는 생명체거든요. 와, 잠깐만, 이 SCP-682 같은 경우는 이름이 죽일 수 없는 파충류입니다. SCP-682는 가능한 빨리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SCP팀이 682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규모의 물리적 피해만 일으킬 수 있다. 죽일 수 없는 파충류다 보니까 그 뭔 짓을 해도 얘가 안 죽는 거지. 격리를 하고 나서도 막 탈출하기도 하나 봐요. 일단은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어디 갔냐? 야, 처음이다. 레벨 5 카드는 처음 쓰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놈이길래 그래? 있는 거 맞아요? 기다려봐요. 깨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너? 위험한 거 맞니? 조그만데? 야. 오오오오오 소리 봐. 이거 스펀지로 조금 물 빨아가지고 얘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난리 났다! 어? 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커지는 거. 나 뭔데? 어? 잠깐만. 야야야야. 스탑. 큰일 났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면은 특수 물질이었나 보네.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오메 오메 오메. 약간 악어같이 생겼네요. 열심히 때리는데 뭐 어림도 없죠. 어, 여기까지가 좀 한계인가 본데. 근데 진짜 안 죽는다. 또 꽉 끼겨가지고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놈멜 났다. 대피하라! 대참사 났어요! 여기 이제 끝이야. 폐쇄해야 돼. 이 SCP-682는 말이죠, 매우 지능적이고요. 약간 대화도 가능한가 봐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682의 신체는요, 물질을 섭취하거나 내보내므로써 크기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맞네. 방어 로봇들을 먹으면서 몸집을 키웠죠? 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괴물이냐면, 신체 87%가 파괴되거나 썩은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생긴 거는 예, 파충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지성체인 거예요. 이거 17번이나 탈출 시도를 했대요. 그 중에 7번인가 8번 탈출 성공했고요. 내가 한번 풀어줄게. 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오메 나왔다! 와! 에소세페 682 대학살 시작입니다! 냠냠 쩝쩝 냠냠 후루루 짭짭짭짭. 와, 그냥 한방 컷이야. 저도 한방 컷 날까요? 온다! 아! 오메! 잠깐만, 나 그 13인치짜리 컴 어디서 컴. 일로 와봐. 일로 와! 샵. 샵. 오, 야. 묵직하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었던 오 682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얘가 확실히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포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 아직 흥미로운 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SCP 조사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림들 휴바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대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휴지의 마이크래프트 SCP 모드 시간으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대박 SCP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자, 첫 번째 SCP-109 무한 수통입니다. 자, 소환해봅시다. 뿅. 어? 이거는 무슨 약간 그냥 보관함 정도의 수준인데요? 엄청 작다. 왠지 레벨 1 카드로 바로 열릴 것 같아요. 맞네. 어? 뭐야? 아이템이네요? 13인치 시칼 마냥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오, 생겼어. 인피니티 무한수통이거든요? 뭐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고, 설명을 살펴보면은 SCP-109는 현재 비중요 물품 보관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 뭔가 위험 물품이 아니라서 어디 짱박혀 있나봐요. SCP-109는 미군에서 사용되던 수통이고요. 검은색 가죽끈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통을 열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무한통이란 니값 닦게 물이 마르지가 않는데요. 계속 뿌려도 계속 물이 나온다는 거지. 이 물통 안에는 총 2.8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8리터는 수통이 엄청 큰 건데? 잠깐만. 이거 세이프 등급이 아닌데요? 지금 SCP 원문에서는 말이죠. 처음에는 안전 등급으로 부여됐었으나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 결과가 좀 약간 불확실성이 많았나 봐요. 유클리드 등급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클리드 등급이면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그냥 놔도 되는 거야? 무한수통 바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우리 뭐가? 잠깐만. 야, 잘하잖아. 잘한다. 어디 오지 여행을 간다든지 사막에서 이 수통 하나 있으면은 목말라서 죽을 일은 절대 없겠네요. 거의 뭐 사막여행 필수품이겠어요. 자, 다음은 말이죠. SCP-023 검은 막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SCP-023 저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 야, 이러니까 진짜 특수부대원 느낌 상 나네. 이 정도면 끄떡 없겠어요. 바로 한번 입장해봅시다. 검은 막연이라는 닉값은 어떤 느낌이지? 레벨 3? Nope. 야, 레벨 4네. 들어가자마자 그 검은색 댕댕이가 저 물어 뜯어버렸거든요. 엄마, 너 뭐냐? 엄마, 일로 봐야. 여기 봐봐. 자, 검은 막연, 검은색 댕댕이 한번 알아볼게요.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인간이 얘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1년 후에 무조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을 마주친 사람의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또 눈을 마주치면은 죽을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눈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이 안구를 뭔가로 막아놓는데요. 하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저는 그냥 개체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을 뿐입니다.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어. SCP-023의 정의실은 영원히 폐쇄입니다. 자, 다음은 SCP-997 해충 억제기 한번 만나러 갑시다. 자, 세이프 등급의 해충 억제기. 뭐 해충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뭐 기계 같은 걸까요? 오케이, 바로 해충 억제기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오, 뭐야?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쥐, 쥐. 아, 요거 요거의 핵충 억제기입니다. 이 SCP-997은 말이죠. 전원을 켜게 되면은 약 250m 이내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장? 자기장? 같은 거를 방출을 한대요. 이걸 이제 발동이 되게 되면은 그 자기장 안에 들어있는 해충을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식을 못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 그러네. 해충 제거기가 아니고 해충 억제니까 억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충 억제기 바로 작동시켜봅시다. 하나 둘 셋 뿅. 어? 어? 진짜 다 사라졌는데? 어? 있는데? 어? 아, 이게 그럼 그거네. 진짜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해충이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네요. 이거 뭐지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계는. 자, 다음은요, 너무나 위험한 녀석을 한번 만나볼 겁니다. SCP-689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SCP예요. 도망갑시다. 뿅.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딱 봐도 나 위험해, 위험해,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들어갈 제가 아니죠. 레벨 3짜리로 오픈. 오우. 오우.
캐테라 등급이라 그런지 뻘개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봤었던 SCP-023 검은 막연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생명체인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되고요. 헬멧을 무조건 써야 된대요.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위험물질이 마구마구 뿜뿜 뿜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입구도 아니네. 이 콘크리트 벽 같은 거, 이 기둥 같은 건 뭐지? 수상합니다. 너무 수상해. 자!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자 만나러 가봅시다. 빡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수상하다. 까꿍. 유 스파티드의 폰터. 이거 그냥 석상 같은 거 같은데? 뭐 딱히 뭐 특별해 보이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야? 나 왜 죽었어? 뭐야! 아니! 위험하다길래 그 헬멧 쓰고 갔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보자마자 그 며칠 뒤에 죽었을까요, 제가? 오! 와! 움직였어! 와, 개소름이네, 진짜. 야, 얘는 뭐죠? 작은 녹색 활석 조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약간 SCP 그 173 땅콩이라고 불리는 개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쳐다보고 나서 계속 얘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딴 데 뒤돌아보거나 그렇게 되면은 10초나 20초 뒤에 죽는다고 하는데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 대상이 죽은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대요. 이 효과는 동물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야 무섭다 이거. 진짜 무슨 저주받은 석상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보죠. 한 15초에서 20초 사이가 지나가면 그냥 죽는 것 같은데 무조건 보는 순간 빨리 나가보자. 와 진짜 구현한 거 보석 진짜 갓갓모드네. 와 저기 봐 있는 거 봐 있는 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 걸렸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아 마이 갓. 마주치는 순간 난 이미 죽은 목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또 SCP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등급 유클리드 부끄럼쟁이 SCP-096 만나봅시다. SCP-096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야 부끄럼쟁인데 응?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SCP-096은 항상 자신의 격리실 밀폐된 강철 큐브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SCP-096은요 약 2.38 정도의 인간형 생물체라고 해요. 매우 적은 근육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영양실조 상태 느낌이래요. 그리고 팔이 말도 안 되게 길고 색소가 거의 없으며 체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안녕? 너 여기서 뭐하니? 아, 말 안 듣는 애가 그 생각하는 방에 갇혀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와 근데 피부가 인간형 스타일인데 눈도 거의 없고요. 뭐야 야 어디 가냐 너? 춥네? 아 이래서 부끄럼쟁이라는 얘기구나. 얘야 해치지 않아. 진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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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굉장히 온순하고요. 너 왜 나 아무것도 안 써. 아무짓도 안 했어. 릴렉. 어? 야 이게 왜 이래요 갑자기? 부끄럼쟁이 니깝하네. 자기의 얼굴을 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참지 못하고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얘가요 처음 보고 나서 1분에서 2분 정도 뒤에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메롱 메롱. 네 얼굴 봤는데 어쩔 건데 임마. 야 네 얼굴 봤다.
어쩔래?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 얼굴 똑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 같고 막 쑥스러워하고 그러면 안 돼. 인싸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 친구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이 다 어른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 새겨 들으란 말이야. 으이! 한번 화나면은 별로 크게 반응이 없나요? 나가. 와. 자, 일단은 괜찮아요. 이 부끄럼쟁이 녀석의 진정한 얼굴 한번 만나봅시다. 야, 너 이제 갇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나올 건데? 너 상당히 세구나. 아, 오늘도 또 SCP 또 재밌는 놈들로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부끄럼쟁이가 레전드긴 하네. 아, 얘는 절대 얘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SCP 다음 개체는 어떤 놈일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SCP-682, 야,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나 진짜 유리창 깨고 저 죽이러 올 때는요,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거기 안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엄청난 녀석들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SCP-912 자율형 스와트 방어구 갑옷 뭐 이런 건데, 호하시면 설마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이건가요? 자, 소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아병! 호호. 일단 크기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 SCP-912 등급은 세이프 등급이에요. 맞네. 그 니 저거 내가 입고 있는 갑바 맞네요. 뭐야,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갑바 스와트 세트 이것 자체도 SCP였어? 야, 움직인다. 저 사람이야? 아니면 갑옷이 그냥 움직이는겨? 야, 안에 사람 없어. SCP-912 등급 안전이고요. 이 912를 직접 만진 행동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 SCP-912는요 경찰용 방탄복, 의복, 장비 등 몇 가지 물품이 뭉쳐 이루어진 독립 개체. 스스로 움직이고 생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자율형 스와트 전투복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군요. 야, 그럼 나 가까이 가면 저거 때리겠는데, 나? 맞다이 까야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평소에 뭔가 다른 사람이 의사소통을 시도를 하면은 반응을 안 보이는데,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응을 보인대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안녕, SCP-912. 아, 나야, 나 경찰관이라고. 이거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딱히 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야, 근데 이거 디테일 쩐다. 밖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어. 감시용 유리 뭔데 이거? 야, 그러면은 만약에 정을 벗으면 저를 공격하러 올까요? 아이, 야. 왜, 야, 진정해. No. 아, 진정하라고 임마. 오지 마. 아, 빨리 입어야겠다. 뚝뚝뚝뚝뚝뚝. 아, 뭐야, 나 입었잖아. 입었는데 왜 때려? 야. 미안. 자, 다음은 유클리드 등급 SCP-573. 피리 붙는 사나이의 피리. 소환해볼까요? 뿅.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자, SCP-573. 그것도 나름 위험한 필인가 보네요. 오호. 딱 필이 보는 아이템처럼 생겼거든요. SCP-573 필을 획득을 했습니다. 와, 약간 저주 거는 그런 느낌인 건가? 자, 그러면 이 573에 대해서 살짝 알아봅시다. 우리 두 명 이상의 예비 연구원이 승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어린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필인가 봐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금지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이거는 뼈로 만들어진 플루트래요. DNA 분석 결과 구성물질은 무려 인간 여성의 뼈라고 합니다. 대략
1000년 전의 물건으로 밝혀졌고요. 크기를 봤을 때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고대의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섬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피리를 불면은 동물들하고요, 그리고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매우 순종적인 상태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리 한번 불면은 제가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1분을 연주하면 5분 동안 그런 조종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야, 이거 재밌네, 이것도. 그래서 인간한테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우리 한번 써봅시다, 이거. 불어라, 피리! 호로로로로로로! 호로로로로로로로! 역시 아무 대상이 없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피리를 발동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저를 따라올까요? 정군! 나를 따라라! 빠바! 우와! 이거 약간 제가 드루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거 진짜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이네요. 야, 얘네들 어디까지 따라오려나? 설마 너네 용암까지 따라오니? 들어와요. 과연 나를 따라서 불바다에 들어갈 준비는 됐니? 와, 잠깐만. 와, 진짜 조종 그 자체네요. 와, 왜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건이군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클리드 등급 또 한번 만나볼 건데, 이번에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 바로 한번 소환 들어가 봅시다. 나와라, SCP-538. SCP-538 거미고요. 시작부터 나무가인가요? 파이프인가요? 이게 느낌이 쎄합니다. 어? 야, 거미긴 한데 진짜 그림자 거미네? 실제 거미가 아니고 거미 모양의 그림자들인데요? 얘네들의 공격성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들어가자마자 물어 뜯길까요? 하이, 안녕 얘들아. 오, 진짜 개체긴 하네. 얘네도 제가 먼저 때리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SCP-538은 알 수 없는 종의 거미가 움직이는 그림자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객체의 그림자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야, 내 그림자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유순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온산 스타일이지만 겁에 질리면은 그 숙주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한테 이 그림자를 먹히면요, 1시간 이내에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예요. 야야야야, 밖으로 나오지 마, 니들. 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짜식 말이야. 얘네한테 피리 통할라나? 피리 호텔! 개사기 아이템이네, 이거. 아, 어쨌든 이 SCP-538에게 절대 물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 시간 안에 존재 자체가 사라질 거니까요. 뭐야, 근데 나 저주 걸렸어. 뭐지? 설마 나 물려가지고 죽는 겁니까, 이거? 약간 예고살인 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SCP 바로 만나보면요. 야, 나 왜 이래, 잠깐만. 야, 나 왜 이래. 야! 선생님, 나 왜 이럽니까? 나 거미놈의 저주인가요?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SCP. 이 아이팟이라고 불리는 SCP-131인데요. 얘가 또 SCP의 또 귀여운 마스코트라고 하거든요. SCP-131 플레이팬? SCP-131 나와주세요. 까꿍. 안녕? 살짝 경계하는 듯한데. 자, 이리 와. 뭐야? 아니! 예! 아니, 오늘 너네들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야,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지. 눈깔아, 어딨니? 어디 도망간겨? 자, 131 여기다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그 다 헤집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오늘 제가 얘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일단은 좀 커엽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SCP 저번에 보여드렸던 SCP-173 땅콩이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때문에 얘 또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랑 좀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애정을 주는 사람에게는 마치 강아지 마냥 그런 애교나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눈깔 슬라임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자, 정작 제일 중요한 기능 한 1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치섬 자체가 계속 쳐다봐야만 몸이 댕강하고 안 꺾이거든요. 그 특성을 아는 것 같아요, 이 131이. 그래가지고 2주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 직원이 들어갈 때마다 같이 따라 들어가서 일치성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까지 계속 째려보다가 나오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직접 안 볼 수가 없죠? SCP-173. 와, 얘 진짜 갑자기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진짜. 원래 돌아보면 이렇게 저를 잡으러 오는데 이거를 대신에 아이팟 소환했어요. 오, 나 안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야 이래 임마. 뭐해? 설명된 거랑 다르잖아 임마. 알았어. 한 마리는 부족한 건가? 여러 마리를 소환해보자. 눈깔 절개술! 이러면 반응을 보일까요? 오! 그래도 눈깔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멈추기는 하네요? 꼼짝 못하는 거 봐 이 자식 땅콩 임마. 그러게 내가 임마 니한테 안 당하려고 친구 불러왔다고 임마. 응? 와, 근데 얘는 그 아예 무적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오, 야, 지켜보고 있다. 노려보고 있는 거 보세요. 아, 한 마리로는 부족하네. 자유롭게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한 세네 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야, 땅콩이 얼어붙은 거 봐. 왜 이렇게 신기하냐? 저는 그러면 여유롭게 필이나 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눈깔 소환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우리 눈깔이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뒤돌아서 안심하고 엔딩 멘트를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꿀이군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다음 SCP를 또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그렇다면 다음 경미 대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 집합! 확보, 정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173 땅콩이의 천적 아이팟 포함해가지고 173을 만났을 때 대처법 한번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엄청난 SCP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SCP-330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 등급이고요. 조그만데요. SCP-330 두 개만 가져가시오. 상당히 특이한 이름의 SCP인데 330은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접근하려면 2등급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인원은 당뇨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D계급 인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D계급 인원이라는 게 범죄자?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요. 하영수들을 그 막 실험에 막 쓰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자, 이게 330이거든요. 여러 종류의 사탕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그릇의 옆면에는 제발 두 개 이상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 번에 두 개 이상 사탕을 가져가게 되면요, 해당 인원의 양 손목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 이름도 그렇고 뭔가 개그 느낌의 SCP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살벌한 놈이네요. 따라봐요. 아, 뭐야! 야, 두 개 이상 가져가면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세 번째 사탕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24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 버리면은 괜찮을까? Nope. 아, 약간 욕심을 부리는 녀석들에게 참교육 시켜주는 그런 SCP였습니다. 자, 다음은 유클리드 등급 053 만나러 가볼게요. SCP-053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영걸 소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SCP-053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장난감, 챗,
그리고 놀이기구를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전신 공기 방호복과 눈 보호장치 없이는 공우삼과 절대로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공우삼과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와. 얘 같은 경우에는 3살 정도의 예, 소녀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끔 화를 내고요. 사람들 많이 있는 걸 안 좋아한대요. 대박인 건 얘랑 눈을 마주치거나 10분 이상 근처에 남아있으면요. 갑자기 제가 상태가 이상해지고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아, 잠깐만, 나 망했다. 피가 왜 달지? 이때 생긴 거는 완전 방이거든요. 아까 근데 내가 눈 마주치니까 약간 피가 좀 달았던 것 같은데. 안녕?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래서 한번 쳐다볼까요? 하이. 아, 이거 왜 피가 달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부족 같은 느낌인가 본데요. 이 자식. 와, 야, 약간 반사돼요. 반사 데미지가. 잠깐만, 너 필이 통하냐 설마? 그때 설명할 때는 어린애들한테 통한다고 돼 있었는데. 뭐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진짜 요거 만능 필이네. 데리고 나갈 수도 있겠어. 이 정도면은 SCP-053의 특수 격리 절차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로. 넌 이제 오늘부터 자유다. 니 알아서 가서 놀아. 자, 다음은 케테르 등급 SCP-019 괴물 항아리인데요. 소환 갑시다. 렛츠고. 소환 렛츠고. 와우. SCP-019 등급 케테르 괴물 항아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얘는 레벨 4 카드. 자, 야,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거구나. 인세니레이터? 이거 버튼 누르면 뭐 몬스터 소환되고 그런 건가요? 019의 특수 격리 절차 한번 볼게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격리실 안에 석쇠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CP-019-2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 방사기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019-2라는 도비? 스비골처럼 생긴 이상한 몬스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그 소각로 발동시키는 장치인가요? 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자, 여기서 몬스터가 한 마리가 나온다는데 옮기면 된다고 그랬나? 맞다가 죽어버렸네. 케테르 등급일만 하긴 하다. 이게 잘못되면은 계속 소환돼가지고 대참사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도 조종 가능하네. 루아. 정군 조용한다. 조용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아! Stop. 와, 이거 필이 없으면 답도 없네요. 이게 계속 소환되나요? No. 아, 요 정도가 개체수가 한계인가 보네요. 저는 그러면은 빨리 나갈래. 자, No. 아! 와, 무섭다. 이게 한 마리만 있을 때는 귀여울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징그러운데? 벌레드 같아. 자, 다음 SCP 소환 들어갑시다. 오, 야, 이건 좀 크네. SCP-966.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SCP-966 등급 유클리드고요. 지금 저기 안에 그 생명체가 있나 본데요. 근데 제가 안 보이나 봐요. SCP-966은 포식성 생물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인간으로 닮았거든요. 약간 해골 모양인데 굉장히 약간 괴물 느낌의 그런 생명체네요. 머리털이 없답니다. 탈모냐? 그리고 입속에는 바늘과 같은 이빨이 촘촘히 나있고 발톱이 있는데 쉽게 부러져서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대요. 아, 특정 파장의 빛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거 나이터 비전 고글을 준 건가?
야, 이거 적외선 고글이었네. 와, 얘 개신기한데? 자, 어떻게 생긴 놈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정체를 드러내라. 아! 와! 오! 근데 이거 벗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지? 어? 있긴 하다. 있긴 해. 있긴 해. 오지 마 씨. 나갈래.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그 수면 부족으로 그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약간 서서히 괴롭혀서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무리지어서 행동을 하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진짜 잠을 못 자려나? 잠을 자러 한번 가봅시다. 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 꿀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야, 잠을 잘 수가 없죠. 아, 저는 이렇게 평생 잠에 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러 가봅시다. 야, 얘도 굉장히 유명한 녀석 중 하나인데 오늘 드디어 만나볼 수 있겠군요. SCP-049 흑사병 의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크로운데 쇼? 어? 이 녀석의 격리 절차는요, 협조적이고 의사소통을 거의 인간처럼 할 수 있다고 해요. 어허, 그래? 생긴 게 중세 흑사병 의사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뭔가 역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어이. 야! 아, 또 갇혔네. 아, 진짜. 열어줘! 아니, 뭐야! 나와, 나와! What the fuck? 어! 어, 어떡해! 제 시체가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식 이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네. 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라는 얘 컨셉답게 뭐 수술 가방에 있는 수술로 좀비로 소생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SCP-049-2라는 부활한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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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우야, 얘 너무 쎄. 오지마.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스탑, 저항하지마. 난 너를 치료하려고 왔어. 아, 제가 약간 역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치료를 하기 위해 이렇게 잡는 거군요. 제 시체가 또 두 마리나 생겨버렸어요 자식. 이거 그러니까 저를 수술을 통해서 깨끗한 존재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죽인 다음에 너도 한번 치유 당해보자. 어이? 나중에 한번 떠봐야겠어요. 들어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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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득 찼어요. 들어와 임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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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결국 최후에는 나한테 먹혀서 죽는 건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모드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녀석들이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SCP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확보 격리 오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네 SCP들 준비했어요. 아 바로 또 첫 번째 SCP 만나보러 갑시다. 자 오늘의 첫 번째 SCP는 누굴까요? 소환 갑니다. 아뿅. 오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예 큰 놈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 제가 잘못 골라서 그런 건가요? 어? 뭔 소리야? 자 오픈 SCP-529 세이프 등급이고요. 반쪽 고양이 조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반쪽 고양이? 왜 반쪽 고양이죠? 어떤 닉값을 갖고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또 휴냥인 건가? 닉값 제대로 해버리네.
저는 뭐 반쪽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반반 섞여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반밖에 없는데 쇼? 일로 와봐 조시야? 얘 왜 움직이지도 않냐? 자 반쪽 고양이 조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특수 격리 절차 뭐 따로 특수 격리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시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오이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 고양이고요 신체는 날카롭게 잘린 것 같이 사라져 있다. 이게 뭐 투명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반쪽이 없대요. 와... 야 네 반쪽 얼굴 좀 한번 보여주겠니? 너 왜 여기서 움직이질 않냐? 너의 그 반쪽을 보여줘. 야 설명대로 써져있네. 그 동물의 단면이 보이지는 않고요. 순수한 검은색으로 보여서 빛을 완전히 다 흡수를 한대요. 얘 연어의 반응을 하려나? 조시야! 야야 조시야 어디가? 너 움직일 줄 알았구나? 야 너 가만히 있길래 그 고정돼 있는 줄 알았다 야. 충분한 치즈를 주지 않으면은 개부러워한다고 하거든요? 냠. 아니 반쪽 고양이 조시를 길들이는데 성공했다. 다음 어떤 SCP 등장일까요? 갑시다 소환 컷. 굉장히 조그만 네 그런 장소거든요. 오? 이거 3D 안경 아니야? SCP-178 3D 안경을 획득했습니다. 오 근데 왠지 세이프 등급일 것 같은데 등급은 유클리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특수 격리 절차 178은 실험 중이 아닐 경우 최소 3등급 무장 인원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어? 좀 위험한가 본데요? 모든 실험은 원격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피험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의 접근은 반드시 금지됩니다. 3D 안경이 3D 안경이지 뭐 위험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컷. 와! 오! 퍼즐래. 씨, 나 잘못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응? 자 설명 한번 봅시다. 3D 안경이고요. 착용 시 착용자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족보행의 거대한 독립체들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 자체는 좀 온순화되어 비교적 착용자나 다른 인원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막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심각한 열상? 어? 뭔 소리지?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죽는다는데요? 한번 써봅시다. 짜잔 짜잔. 안경을 쓰면 괴물들을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안경. 저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Everywhere Monsters. 야 니들 뭐냐? 뒤에 이게 뭐 날개예요? 팔이에요? 한번 상호작용 시도해봅시다. 안녕 나는 엠마.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엠마. 바로 나가립니다. 저주받은 물건 빨리 벗어야지. 자 다음 SCP 만나봅시다. 자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것 같거든요. 이번 SCP 뭔 소리야? 자 SCP-143-FR이거든요 그냥 143이 아니라 프랑스 지부의 143이에요 번역을 해보니 중생대 닭장?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야 나 씨 야,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나 이거 어떻게 뭐야? 아니 세이프 등급 맞아요 이거? 어이! 사운드는 거의 캐테르급이요. SCP-143-FR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로제르 한 농장 안에 있는 울타리 담긴 닭장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지어졌으며 1905년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은 뭐 유전자 변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생명체는요 아니면 뭐 7억 년 전인가요? 그래서 중생대 닭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거의 뭐 진화되기 한참 전에 생물로 돌아간다는 것 같은데요. 안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닭장인데 이게 닭장이래요? 농장? 야 이거 닭장이 아니라 그냥 공룡시대잖아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야 무섭네. 소름이 돋아버려. 야 이 기괴한 사운드가 이 랩터 사운드였군요. 엄마 무서워. 나 나갈래 여기. 아 왜 갑자기 수락이 공원이 돼버렸어 이거. 오야 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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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부들. 나 왠지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나 보내주세요. 어, 야, 너 아기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겠지? 너. 이거 세이프 등급 아닌데? 유클리드 등급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SCP 한번 바로 만나볼 건데 SCP 하면 또 대표되는 그런 생명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얘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 레벨 4 카드 쓰네. 오, 야, 입구부터 신상치 않죠? SCP-106 케테르 등급입니다. 와, 제가 지금 생긴 걸 보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좀비처럼 생겼는데? 이거 약간 얼굴이 화상 입은 것처럼 녹슬고 부패돼버리고 SCP-106 이름은 올드맨, 노인, 늙은이, 할배 그렇게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6의 특수 격리 절차. 어떠한 때라도 물리적 접촉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6은 납을 덧댄 강철판으로 이루어진 밀폐 공간에 격리되어야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아까 바깥에 벽 외부가 좀 이상한 철판처럼 보이는 게 있었던 게 그거였군요. 이 격리 공간 안에는요 16개의 구형 감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어휴, 설명부터 어마무시한데 바로 들어가 봅시다. 플래시라이트가 들어있거든요? 어두운가요? 안쪽이? 와, 레벨 5 카드!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는 그런 녀석! 안녕하세요... 야! 어? 어이, 깜짝이야, 씨... 네... 애가 약간 멍청하긴 하네요... 아니, 뭐 16개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뭐야? 무시해? 이 철을 그냥 그대로 무시해 버렸네요. 문 열어. 문 열어. 차라리 여기 안쪽에 갇혀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나갈래. 보내줘. 못하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 안에도 어둡고 막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냥 공포 게임이 따로 없네요. 밀폐된 공간이 이렇게 아늑할 줄이야. 106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106은 늙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로 마치 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생김새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지만 부패란 특성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을 먹는데요. 식인종이야 얘도. 고체 물질을 건드려서 부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원래 물질이 부식되면은 검은색의 점액질 물질이 만들어진다고요. 아, 그래서 막 그 바닥이 약간 좀 지저분하고 뭔가 녹슨 것처럼 보였던 게 그런 이유인가요? 자, 고체 물질을 통과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아, 그래서 막 그 감옥을 계속 그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했던 게 그런 이유였군요. 그리고 뭐 주머니 차원이라는 걸 통해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순간이동? 야, 어디 갔냐? 어, 뭐야? 설마 탈출했냐 너? 야, 바닥 이렇게 된 거 봐! 아, 맞네. 얘가 지나갔던 자리는 그냥 다... 오? 아, 주머니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게 이런 얘기였군요. 아니, 뭐 순간이동하는 건 개사기잖아. 야, 지금 갑툭튀 좀 하지 마라, 임마. 어이? 와, 여기도 지금 한바탕 왔다 갔다 했네. 그니까 지금 여기 바닥 이 모양 이 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그로 끌어가지고 여기 바깥으로 한번 이동해봅시다. 온다. 어? 밟았어. 아, 잠깐만. 뭐야? 아니, 뭔데 이거? 여기 어디야? 어? 아니
이거 어디에요? 어? 어? 와! 와 레전드! 진짜 그 차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가 그 올드맨의 공간인 것 같은데 주머니 차원인가 거긴가 본데요? 여기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나는 격리 공간인지 아니면은 그 차원인지 그걸 모르... 야마! 나올 건 빨리 나와! 날 어디다 가둔 거야 이거! 어? 꺼내줘! 한번 뚫어보자. 여기 어디야? 어딘데? 2층도 있네? 네? 3층도 있네? 뭐야? 거의만 그냥 무한 츠쿠요미급이었네요 이거는. 이 차원에 이제 갇힌 순간 무조건 사망인 거지. 아... 이제 돌아갈라 이 자식아! 보내줘 집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이 스윗 홈. 오늘 이렇게 해서 SCP-106까지 한번 만나봤는데 야 역대급입니다. 이 녀석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또 왔다 또 왔다. 와 벽을 아예 뚫고 나오네. 또 보내려고? 계속 쳐봐. 이, 내가? 아 이게 맞다 보면 계속 가는 거네. 맞네. 쫓아왔어! 야 여기가 올드맨의 공간이었나 보네. SCP-106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생명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는 또 유명한 SCP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휴지 SCP 재단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면 이 할배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크 SCP 시간 다시 찾아왔어요. 자 오늘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또 한 들어갈게요. 뿅! 오호! 웬 자판기입니까 이거? SCP-261 세이프고요. 이름은 범차원적 자판기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SCP-261의 특수 격리 절차는요 보안 인가 등급 2등급 이상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0시간 내 10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자판기예요. 이게 뭔 자판기길래 그러지? SCP-261은 오른쪽에 작은 키패드가 붙어있고 내부는 음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판기 형태를 띠고 있대요. 돈을 투입하고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무작위로 물품이 나오는데 예, 특이하게 엔화 그러니까 일본 돈 말고는 돈을 안 먹는데요. 이거 20억 자판기였네? 이러면은 약간 얘 그냥 자판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전원이 없어도 작동을 한대요. 작동을 시키면은 애가 약간 핵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물건을 막 뱉는다고 그러는데요. 아 이거 금화를 넣어야 되나 보구나. 저는 지금 목이 좀 마르거든요. 그냥 일반 콜라 먹으면 살찌니까 코카콜라 제로 주세요. 또 뭐야? 뭐가 나왔는데? 라이트 블루 캔디 이거 나왔나? 야마! 내가 여기 사탕 먹으려고 온 줄 알아? 야, 안 되겠다. 이 배 터질 때까지 금괴 집어 넣어봅시다. 맛있는 금괴가 왔어요. 코카콜라 제로 내놔. 내놔. 자 다음 SCP 봅시다. 소환 뿅. 오 아까보다는 좀 크죠? 어? 여긴 조금 큰데? 이번 SCP-513 SCP-513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이름은 카우벨입니다. SCP-513 카우벨 오픈. 이번에는 또 아이템인가 본데요. 오. 자, 이 513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특수 격리 절차는요 젤라틴 블록에 넣어서 방음 및 온도 조절이 되는 방에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젤리구나. 그러면은 약간 통통 튀는 재질인가 본데요? 찹찹찹찹 약간 약간 느낌 있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귀마개, 귀가리개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등급은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513-1은 발견 즉시 생포해야 된다? 뭐야, 또 조종하는 능력 같은 게 있나? 7이랑 비슷한 느낌의 SCP 같은데요? 카오벨 울리게 되면은 상대방의 정신을 약간 조종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소음을 발생을 시키면은 그 소음을 들은 이제 당사자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 자, 카오벨 울려라! 저는 딱히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나 왜 이래! 이거 당사자도 이렇게 되는구나? 빨려 들어간다. 어지러워.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먹힐까요? Ring my bell, ring my bell. 얘가 SCP-513-1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밤 되니까 나오네. 아니, 외부 주민한테는 딱히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어지럽지 어지럽지. 야얘얘 어지럽다. 야얘 어지럽나봐. 안돼. 아니 방금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어? 왜 니들 갑자기 여기서 파티 중이냐? 자 좀비 유진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모두 함께하세요. 자, 다음 SCP 소환을 갑니다. 뿅. 와, SCP-1437 세이프 등급이고 다른 곳으로 통하는 구멍으로 칭해져 있습니다. 땅굴 그 자체인데요? 특수 격리 절차. 좀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 경비원들이 계속 돌아다닌대요. 1437에서 나오는 어떤 도구나 생물이라도. 잠깐만, 도라에몽 주머니 아니요? 여기 안에서 물건이랑 막 생물들도 나오고 그런다는데요? 사막에 위치한 끝이 없는 구멍이래요. 아, 이게 마크상에는 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끝이 없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1437에는 지상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요. 평행 우주로 통하는 접근점. 와, 평행 우주?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차원 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다른 평행 세계의 휴지를 만난다거나? 몇 가지 물체가 1437에서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오는데, 시체까지 나와? 들어가 보자. 보니까 여기 뭔가 있긴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떨어져 볼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끝일 리가 없어.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저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바로 뛰어들게요. 누르셨나요? 저 갑니다. 이 생에 미련 없으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분명히 뭔가 물건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이게 계속 나온. 오! 뭐야? 야, 이거 블록 왜 이래? 뭔데? 어? 와! 레드 옵저베이션 클래스? 기묘하다, 기묘해. 오메.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건 장식품으로 써도 뭔가 기묘해가지고 이 세계 물건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근데 여러 개 깔려면 이거 눈 아프겠다. 우와! 눈 아파. 자, 다음 SCP는요, SCP-280. 어둠 속의 눈, 케테르 등급이에요. 특수 격리 절차, 항상 완전히 어둡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고 손전등을 장착해야 돼요. 이게 뭔데 그래? 280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흰 눈 두 개와 매우 길고 얇은 손가락으로 인간 모양의 덩어리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어둠 속의 눈이라는 닉값을 할 것 같거든요. 눈은 작동하지 않고요. 280이 도망갈 때만 곤충의 눈가리개처럼 사용이 된다고 해요. 안 보이는 건가 앞이? 280은 인간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에 굉장히 약한 SCP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놈이길래 그러지? 자,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일단은 제가 육한전으로 몸 한번 들이대볼게요. 들어간다! 280! 아! 아! 튀어나와서 큰일 났다! 선생님?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평소에 눈이 안 보이는구나. 들어가세요. 들어가. 얘도 이래서 케테르구나. 그냥 아우씨.
숨만 가면 빠스로 날라고 그러네. 들어가 들어가. 어이 SCP 280. 어 더 이상 말 들지 않으면 너희 눈에 눈뽕을 쏴주겠어. 뷰! 들어가 들어가라고 했어. 태형권 어쩔 줄 몰라 하죠. 야, 형이 잘못했어. 비트 한번 좋아했다고 죽을 줄 몰랐지. 빙 도르마무. 어우 뭐지? 잠깐 꿈을 꿨나? 자 그러면 나이트 비전 고글을 끼고 한번 봅시다. 나이트 비전 발동. 빙. 자 게임 모드 한번 풀어볼게요. 저에게 바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눈뽕이다! 랄랄랄랄랄랄라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와! 근데 이 귀신 중에 이런 귀신 봤었던 것 같긴 한데. 사라져라! 사라져 오지 마. 오. 야. 정신 차려. 아우 이거 불신. 자 오늘의 마지막 SCP 한번 만나러 봅시다. 어, 계속 놀고 있어? 자 소환 샵. 와 아니 연구실 크기 왜 이래? 크기 자체는 역대급 크기인데요? 와 저 뒤까지 있어요. 푸드 디스펜서. 아 뭐야 이거? 공룡이야? 어? 코드 디스펜서? 공룡인가요? SCP-250 등급 유클리드고요. 무려 움직이는 화석이에요. 오 마이 갓. 자 이게 그 먹이 공급기라고 했거든요. 한번 먹이 한번 줘봅시다. 어우 돼지 불쌍해. 생긴 걸 봅시다. 이야 아주 늠름한 알로사우루스. 뭐 어떤 동물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알로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요게 야 얼굴 한번 보자. 와 약간 티라노 느낌 살짝 드는데. SCP-250의 특수 격리 절차. 습도나 이런 거 온도 같은 거 다 예 유지를 해야 되고. 얘는 원래 밥은 안 먹어도 된대요. 그저 뭐 뼈다귀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거 뭐 먹어도 흡수가 되겠어? 대신에 공격성과 사냥 본능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돼지 한 마리를 먹이로 제공해야 된다. 아 본능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씩 계속 공급하는 거군요. 아이고 불쌍한 돼지. 뭐 보시다시피 설명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화석이고요. 알로사우루스 화석 골격이래요. 진짜 약간 주라기 공원 느낌 나네요. 자! 더 히어로 휴지! 오늘은 살아 움직이는 화석과 싸우러 갑니다! 렛츠고! 형이 너 임마 교육해줄게! 와! 오! 야 속도 왜 이래 얘! 뭐야! 오지 마! 마! 야 도망칠 수 없다 이거. 노! 달리기 속도가 정신 나갔네요. 예, 얘한테 잡히면 사실상 죽은 목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주라기 공원으로 변신해버린 SCP 예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다른 SCP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 모드 있다면 예 한번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SCP 재단에 가입하세요.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SCP 컨텐츠 예 모두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소환 갑니다. 뿅. 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시여 이건 또. 양 소리가 들립니다. 어? 양이 생긴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SCP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SCP-594 전기양입니다. 얘를 만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나 봐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와, 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매우 공격적이래요. 아야, 아야! 들여 보내줘! 어우! 와! 와! 뭐야, 이거! 자, 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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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더 그냥 뭐 하늘에서 계속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 자식 뭐여. 아야 나 죽어. 와 엄청난 녀석들이네 이거. 갈게 보내줘. 어우 부딪히면은 전기를 내뿜는 양이라뇨. 어마무시한 녀석이군요. 자 다음은 SCP-005 꺼내볼게요. 뿅. 이번에도 좀 크기는 작습니다. 들어가보자고요. 자 SCP-005 세이프 등급이고요. 격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따로 없고요. 대신에 이 특이한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니값 하는데요? 자 설명을 봅시다. 1920년대에 대량 생산되던 일반적인 열쇠 모습을 띠고 있고 이 SCP-005는 기계식과 전자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물쇠를 간단하게 열 수 있다. 요 열쇠 하나면 은행 털이도 가능한 거네? 이야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아주 떼부자각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예 농후한 SCP군요. 야 대박 열린다 열려. 문 열어! 야 근데 그리고 한번 문을 따면은 닫히지도 않네. 자 이 열쇠 하나 있으면은 키 같은 것도 따로 필요가 없겠네요. 부록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모든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뭐 자물쇠 존재 자체를 뭐 감추거나 그러면은 오픈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005가 약간 살아있는 열쇠 같은 느낌이죠. 뚜껑. 어이 양들아! 뭘 막? 놔봐. 일로 와봐. 뭘 바꿔. 오늘 오랜만에 피리 합창해보자. 이제 말 좀 잘 듣나? 아! 자 그 다음 SCP 만나봅시다. 와 이것도 왜 이렇게 크냐? 심지어 지하까지 있네요 요거는. 오야 느낌 세요. 들어가 봅시다. 통로가 상당히 예 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만나볼 SCP는 바로 002 살아있는 방입니다. 방이 살아있다? 뭔가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놈일까요? 등급은 유클리드 등급이에요. 오야 뭐야?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한 공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SCP-002의 특수 격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공급 장치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방 자체를 계속 그 충전이 유지가 돼야 되나봐요. 무슨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네. 설명으로는요 두툼하게 살찐 종양 덩어리처럼 생긴 물건이래요. 여기 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표준형 하류층 아파트처럼 생겼대요. 지금까지 재단의 인원이 7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시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등불 2개 뭐 텔레비전 1대 등등 없던 가구가 하나씩 막 생겨났대요. 설마 인간을 가구로 바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 본데요? 와 이 내부가 오! 뭐야! 오! 오! 으아! 나 죽어! 야 대박이다. 오 진짜 대박이다. 나 저 방에 잡아먹힌 거예요? 호호 이건 또 엄청난 여성이네요. SCP-002 예 완전 초기 넘버인데 능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 자체가 살아있어가지고 저 순식간에 꿀꺽당했는데요. 와 잠깐만 이거 제가 봤을 때 죽을 때마다 가구가 한 개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D계급 인원을 소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소환해볼까요? 와. 야 잡아먹혔어.
와 근데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뭐가 각오가 하나씩 생겨나 이거 봐요. 그러면은 뭐 돼지 이런 걸로도 되나? 좀비 한번 해볼게요. 맛있는 좀비가 왔어요. Nope. 아 좀비는 시체라서 그런가 봐요. 얘 안 먹는다. 입맛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자식.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케테르 등급이거든요. 오호 이번에 또 격리 시설에 크기가 상당합니다. 무슨 약간 뻥 뚫려 있는데? 자 요번에 만나볼 SCP 354 같은 경우에는 케테르 등급이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열려라.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몸에 뭐야 쟤? 어 뭐냐? 자 354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된 붉은 액체로 채워진 웅덩이라고 해요. 이 액체의 농도가 말이죠 인간의 혈액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피는 아니라고 합니다. 피의 웅덩이라고도 불린대요. 문제는 말이죠 예, 주기적으로 독립체들이 웅덩이에서 출현을 해서 탈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웅덩이에서 생성된 예, 독립체 중 하나인 지금까지 출현한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극도로 적대적이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연히 비행기 추락사고 생존자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여겨진대요. 여기서 등장하는 독립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대충 봐도 한 거의 10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개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SCP-354-2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곰 크기의 포유류 생명체라고 해요. 총탄에 거의 피를 입지 않았지만 울타리를 탈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허허 이 자식 이거 상당히 좀 빡세군요. 얘 말고도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웅덩이에서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오우씨 오우씨 어? 어? 공격이?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야 잠깐만 공격 길이가 좀 야 사거리가 너가 훨씬 길다 어째? 우와! 오! 뭔데? 아 스테이크 한 사발이 야무지게 한번 하자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또 다른 애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랜덤하게 나오는 건가? 자 우선은 랜덤하게 나오는 것 같길래 다른 데서 한번 또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야 나 지금 방금 뭘 본 거냐? 우와! 뭐야? 웬 촉수가! 아까 걔는 아무것도 아니네. SCP-354-143입니다. 문어다리 같은 다섯 개의 촉수가 수면에 튀어나와서 D계급 인원 여러 명을 촉수로 붙잡아서 웅덩이 아래로 끌고 내려갔대요. 야 그럼 D클래스 인원 한번 소환해보자. 뭘로 안 잡아가냐? 우와! 우와! 야! 오메! 잡아먹는 거 봐! 어? 나 그리고 이상한 거 봤어요. 이거 뭐야? 너 뭐야? 아니 얘 뭐예요? SCP-354 부유가 가능한 검은 금속구체 직속된 광선의 형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발사합니다. 이 광선에 노출된 대상은 즉시 신체 기능의 장애를 호소를 하고요. 맛있는 휴지가 왔어요. 와 시들시들해진다. 아파 나 죽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54 소환해봅시다. 오메. 자, 354-1 같은 경우에는 거대 박쥐와 유사하고요. 기동 특수부대를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날아다닐 수 있는 엄청난 생명체. 그리고 또 뭐 있죠? 인간형의 파충류 생명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 인간형이 맞다고? 그 다음에 15도 있네요? 아, 아까 봤던 애가 15네요. 고양이과 생물이라고 합니다. 방온벽을 뛰어넘어서 들어왔으며 매우 민첩하고 대부분의 총격을 회피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 죄다 적대적이네요. 우와! 오야! 지들끼리 싸우네? 어? 뭐야? 라이벌인가봐? 16 같은 경우에는 검붉은색 암석 응고된 마그마로 밝혀졌고 또 얘한테는 그러면 물이 좀 약하려나? 마그마니까 물에 엄청 약할 것 같은데? 샤라랄라랄랄라 맞네! 물에 데미지 입습니다! 잘 가고
자, 다음은 마지막 18. 오.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이거는? 맞네. D계급 인원에 의해 터미네이터라 묘사된 금속성의 휴머노이드. 클로킹 장비까지 있고요. 인간의 눈으로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혜자 SCP입니다. 사무사 같은 경우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엄청난 SCP-354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무사 같은 경우는 캐테르 등급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괴물들을 계속 생산해내니까 말이죠.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다음 SCP로 찾아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슈퍼! 너무 아프고. 확보! 격리! 오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SCP 모드 컨텐츠 돌아왔어요. 오늘의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가 조금 특이합니다, 요번에. 벽 자체가 약간 꽤 철창으로 되어 있네요. 어? 데인저. 들어가지 마세요. 뭐야, 이거? 자, 오늘의 첫 번째 SCP는요, SCP-914. 세이프 등급의 퇴역장치거든요. 오, 사진을 보니까 수많은 퇴역장치들이 막 얽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뭔데, 이거? 와, 야, 그럼 이거 자체가 그 퇴역장치인가 보네요. 작동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914는 무게 수톤, 거대한 퇴역장치 기계로, 뭐, 나사못, 벨트 등등 퇴역장치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 기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800만 개 이상의 주석과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칸막이가 구리관을 통해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투입과 배출이라고 적혀져 있대요. 여기다 뭐 넣는 건가? 투입 칸막이에 물체를 놓으면 미닫이 문이 닫히고 작은 종소리가 들린대요. 열쇠를 돌리면은 칸막이 속의 물체를 정제합니다. 이거 장치 자체가, 오, 맞네. 와! 매우 굵음. 굵음 1:1 고음, 매우 고음.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냐? 아, 여기 태엽 장치에다 넣으면은 이 구리관을 통해서 태엽 장치를 거쳐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자, 석 한번 넣어봅시다. 자, 넣고, 이렇게. 그리고, 러프. 오, 뭐야! 대박. 야, 이거 황금사과가 돼버렸네. 야, 이거 대사기인데. 자, 이번엔 황금사과를 넣고 한번 작동시켜볼게요. 작동. 와, 이번엔 또 매우 고음을 했더니 똑똑똑딱똑딱똑딱똑딱 거쳐서, 설마, 황금사과가 되었다. 대박. 야, 그러면은 곡괭이도 계속 업그레이드 같은 게 되겠는데, 철곡괭이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거 나중에 다이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철곡괭이 넣고, 러프. 야, 된다, 된다, 된다!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은 작동이 됩니다. 갈렸는데요? 아하. 자, 그러면 철곡괭이 한번 다시 넣고, 이번에는 곱게 갈아봅시다. 그대로 뱉어내는데요. 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유의미했던 건 사과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좀 위험한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을 넣어도, 예, 그 기계 자체가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다음 SCP 만나봅시다. 3, 2, 1 소환. 오 마이 갓. 뭐요, 여기는? 자, 이번 SCP는 SCP-4307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시작부터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기 해양 친위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SCP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왜 이래 이거? 딱 보하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자, SCP-4307은요, 멸종된 노토사우루스에 속하는 27개의 개체로 구성된 그룹의 명칭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 뇌 근처에 위치한 장기를 통해 전기를 방출을 한대요. 엄청난 녀석인데, 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안녕, 얘들아.
약간 사육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얘한테 물어뜯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를 막 뱉어내는 그런 놈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애들은 아닌가 본데요? 한 대 쳐볼게요. 뭐야? 뿅! 뿅! 뭐야! 아니 무슨 슈팅 게임 마냥 뭐를 뱉어내는데 휴지에 뇌가 타버렸습니다? 뇌가 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전기 파장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나 간다! 아 뇌가 튀겨졌대요. 와. 자 다음 SCP 넘어갈게요. 자 다음 SCP는 SCP-2295 심장을 가진 누비 헝겊 곰. 그러니까 약간 살아있는 곰인형?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얘네 딱 그 곰인형 스타일이죠? 사진으로 봐도 뭔가 집에서 남은 그런 천조가리로 만든 듯한 곰인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심장이, 이 빨간 부분이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50cm 정도 되는 애고요. 야, 뭐야. 야, 뒤돌아 있었구나.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곰인형 느낌 나네요. 295 같은 경우에는 반경 2m 내에 장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활동 상태에 접어듭니다. 295는 변칙적으로 가위, 하얀 실, 바늘 또는 뜨개 바늘을 입안에서 생성해서 295-1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 무슨 인공 장기 같은 걸 만드나 본데요? 아니 그러면 얘는 굉장히 좋은 SCP인데요? 치료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부상을 입히면은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 뭐야 치료한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죠? 어? 아야. 자 그러면 제가 좀 피가 단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나와. 야 뒤에서 힐을 해? 힐러 고민정이잖아. 이 데리고 다니면 아주 개꿀이겠는데요. 아 원래는 그런 진짜 부상당한 장기를 직접 만들어서 예 그렇게 뭐 채워넣는 의사 곰인형 같은 느낌인데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그냥 치료를 해주는 그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SCP 만나러 가봅시다. 마지막 SCP는 SCP-1000 무려 그 유명한 빅풋입니다. 아니 빅풋이 SCP였어? 살펴보자고요. 여기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렇게 돼있어? 잠깐만 제가 못 봤던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빅풋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빅풋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SCP-1000 즉 빅풋은 야행성의 잡식성 유인원이며 뭐 침팬지와 사람이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래요. 성체 크기는 1.5에서 3m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진 큰 눈을 갖고 있고요. 고릴라 유사하지만 지능은 침팬지와 같은 수준이래요. 자 SCP 빅풋의 효과는요 어느 개체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측할 경우 최소 2% 확률로 두뇌 활동이 영구적인 정지로 인해 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빅풋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사망률이 20분마다 1% 속도로 증가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야.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네요.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빅풋? 생긴 거는 완전히 침팬치? 뭐 고릴라?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바깥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자세하게 못 보도록 철사망이 쳐져 있던 거군요. 그러면은 야 이거 제 뒤쪽에다가 곰인형 좀 소환하고요. 자 나와라 곰인형. 자 야마 너 나 잘 치료해야 된다. 야 숨어있지 말고 일해 임마. 쳐다보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공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여기 워터파크 왔어? 신났구만? 자체적으로 이거 세탁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녕 해치지 않아요.
원래는 쳐다만 봐도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빅봇이라는 존재 자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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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민이 형! 나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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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 쓸모없는 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SCP 예, 오늘도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 예, SCP들로 만나봤습니다. 빅풋의 포스는 확실히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SCP 모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웬만한 거는 다 봐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음 확보된 SCP 바로 만나봅시다. 뿅!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맣냐? 자, 첫 번째 SCP 같은 경우에는 SCP-1025 질병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똥. 와, 오, 사진에 나와 있는 백과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SCP-1025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등급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캐테르 등급이었다가 세이프 등급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캐테르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유,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생물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경비 요원이 보안을 유지한다. 와, 예전에는 굉장히 좀 빡세게 관리가 됐었나봐요. 열어봅시다. 야, 이거 사용하니까 막 병이 걸리는데? SCP-1025는 약 1500쪽의 양장본 책입니다. 아, 표지와 책에는 통상질환 백과사전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출판사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책을 읽은 사람은 자신이 읽은 부분의 질병의 증상을 나타낸다. 야, 그러면 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병이 걸리는 거네. 야, 근데 계속 걸려있거든요? 다음 백과사전 오픈. SCP... 뭐죠? 채굴 피로. 실명! 안 돼! 온갖 병이랑 병은 다 걸리나 봅니다, 이거. 야. 아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희의 현재 상태 거의 뭐 인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파라노이아 같은 경우에는 편집병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 같은 거예요. 불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시점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 맘대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수면 박탈이라고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태야. 계속 높습니다. 공중부양? 야, 이거 예전에 캐테르 등급으로 분류될 만하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바로 그냥 테러 무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전염병 같은 거 잘못 걸려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요, 이거. 아, 나 지금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냥 다 걸려보자. 속도 감소. 진짜. 이거 내가 보다가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다음 SCP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클리드 등급이에요. 뿅. 오늘 연구소들은 되게 약간 미니미니한 느낌인데 얘는 뭐 별거 없겠죠? 아니. 아야, 뭐야? 어? 어어? 공격하는데요? 자, 이번 소개해드릴 SCP는 SCP-843 유클리드 등급의 젖소 씨앗입니다. 기본적으로 씨앗인데 젖소인 것 같거든요? 플랜트 카우시드. 진짜 젖소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자라서 요 젖소가 튀어나온다는 얘긴가요? 와, 엄청난데? 설명을 한번 봅시다. SCP-843-2는 843-1이 이제 씨앗이고 843-2는 전형적인 젖소와 예, 유사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송아지 같은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5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은 스스로 뿌리를 뽑고 나와서 일반적인 송아지에 비해 엄청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격성도 뛰고 있는 거 보니까 대량을 심으면은 대참사 날 것 같은데요? 디클래스 하나 한번 소환해보자. 어이구. 오, 마짝 뜬다.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편 아무도 내 편 아니야. 뭐야? 소 잡으니까 씨앗인가요? 뭐 이상한 것도 얻었는데? 그거 내놔. 내려놔 임마. 뭘 갖고 있는 거야? 아, 잔디네.
진짜 심어지나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심어지네 이거. 물 주면 뭐 자라기도 하네. 심고 심고 그럼 뼈가루로 자라게 해볼게요. 3단계 4단계 어? 계속 자란다? 5단계 와! 송아지 송아지가 열렸어요. 너 뭐 먹고 자라니? 볏짚 먹고 자라나? 자, 밀 한번 먹여볼게요. 냠냠냠냠 맛있는 밀도 안 먹냐? 어, 아까랑 걔랑 성향이 좀 다른데요? 이게 완전히 다 자라나야 그 뛰쳐나오나봐요. 얘는 지금 약간 송아지인 거지 그러면? 크기가 확실히 다르면 얘는 송아지고요. 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거예요. 애들이 단체로 자라가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다 먹는 거 같거든요. 자, 다음 또 만나봅시다. SCP-0643 세계 최고의 칫솔이라는 엄청난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야, 제가 이거 뭐 그 칫솔까지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이거 생긴 거와 다르게 능력이 좀 살벌한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칫솔이라 아니라 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되어 있는 오타 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칫솔과 접촉한 물체는 칼이 그러하듯 잘리지가 않고요, 흔적 따위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칫솔 따위가 왜 이렇게 능력이 살벌하죠? 근데 연구소의 분석 결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이래요. 야, 잠깐만, 이거 한번 그러면은 이걸로 치면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요? 아닌데? 뭐 별로 반응 없는데요? 야, 어? 야, 이거 바닥 자체가 어? 야, 사라진다! 뭔데 이거? 잠깐만, 근데 뭐 생물체 자체는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블럭이 일단 싹 그냥 캐지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다른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같으면은 얘를 치면은 얘도 그냥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만들어 갑시다. 서환 뼈. 나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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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이 뭔 소리야? 와, 방금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SCP 캐테르 등급의 SCP-3199입니다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유클리드 등급이었다가 캐테르 등급으로 격상된 그런 SCP거든요. 이 SCP의 이름은 인간 반박됨 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만나러 가봅시다. 와, 뭐요 이거? 와, 야, 얘도 굉장히 유명한 SCP 중 하나거든요? 얘가 인간형 생물이 맞아요? 자, SCP-3199 지각이 있는 인간형 생물이며 생물학적 기원은 불분명하나 닭이랑 침팬지 DNA 흔적이 남아있대요. 3199에는 모발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탈모. 평균 신장은 3m, 상당히 크네요. 새끼도 낳고 포유류인가봐요. 그리고 이 개체가 고무 같은 질감의 거대한 알을 낳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알을 낳을 때 입으로 그 피콜로 마냥 뱉어낸다고 해요. 이거 생존 모드로 풀어볼까요? 얘들아, 안녕. 어, 그때 개체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냐 너네. 세력이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파쿠로 해가지고 들어가. 아우! 와,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맛있는 소나 먹어라. 어? 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징그럽게 생기긴 해서 레알로다가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 진짜 좀 뚱땡이 괴물 느낌 나가지고 더 무섭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약간 더럽게 생긴 느낌이고 보니까 3199 새끼도 있거든요. 까꿍. 어?
야, 이 대박이네. 새끼까지 지금 저를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이 모습. 아, 말은 안 낳는 건가요? 대마! 니네 일 좀 해라. 유튜브 각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안 낳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뭐 아쉽게도 얘들 일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3199 탈출! 뽀뽀! 바깥으로 나오세요! 야! 예시! 잠깐만. 오, 야, 얘 좀 센데? 방패, 방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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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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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서세페이 엄청난 녀석들 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엄청난 SCP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분들 휴바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SCP 바로 소환 갑시다. 뿅. 어? 이것도 상당히 좀 크기가 큰가 본데? 오, 뭔데?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유클리드 등급의 SCP-472 블러드스톤, 즉 혈석입니다. 저는 혈석이라길래 뭔가 그냥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격리된 공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큽니다. 야, 이거 몇 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빨간색 돌 하나 띠익하니 던져져 있는 건데 이 정도 규모의 격리 공간이 필요한겨? 자, SCP-472는 붉은색의 보석이며 좀 특이한 크기래요. 상당히 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 라는 문구가 표면에 새겨져 있대요. 딱히 관련성은 없다고 하는데 심장 박동인 유기체가 이 블러드스톤을 지나갈 때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머릿속에 직접 들린다는데요. 그리고 뭐 약간 계속 노출되면은 안 좋은 병 같은 게 좀 생기나봐요. 들어가 봅시다. 가까이 가면? 아직 제가 무적이라 그런가 봐. 무적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들었어.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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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 나갈래! 나갈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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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오! 오! 야, 진짜 맞네! 두근! 두근! 제 심장소리가 들려요. 오! 오! 여기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약간 정신착란 증세가 생기나봐요. 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정신병 같은 게 걸리나봐요. 오우, 야, 진짜 오우, 정신착란 오가서 이거 진짜 왜 이래? 어? 오메오메오메오메. 나 보내줘! 나갈래! 아, 죄책감도 느끼고 막 긴장감. 아예 그냥 이 정도면은 죽는 게 나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나 풀어줘. 나 나갈래. 와, 대박이다. 이거 이 정도로 크게 예, 할만하네요. 와, 생긴 것만 가서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예,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거의. 저는 계속 격리되어 있어라. 자, 다음 SCP 소환! 뿅! 이번에는 입구가 두 개네요. 이건 피자 아닙니까? 자, 이번 SCP, SCP-458 세이프 등급이고요. 자, 골 때립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피자래요, 피자. 이 피자 박스가 SCP입니다. 이름은 네버엔딩 피자 박스. 그러니까 끝이 없는 피자 박스인데 이거 너무 SCP치고 그냥 버려져 있는 수준인데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458은요, 피자 체인점의 상자래요. 특이한 점은 겉보기에는 그냥 피자 상점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이 주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피자의 소스와 치즈, 크러스트, 토핑의 종류를 복제해냅니다. 딱 만지는 순간 제가 먹고 싶은 피자를
띵 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 개꿀이네. 이거는 좀 꼭 갖고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면은 예,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낸대요. 아, 그래서 무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식당을 차려놨구나. 야, 그럼 이거 지금 피자집 차려도 짭짤하겠네. 손님이 딱 원하는 피자 딱 만들어 띡띡띡띡띡 바로바로 나가면은 해보자 각입니다. 저는요 치즈가 듬뿍 들어간 치즈 피자 먹고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좀 주시겠어요? 여기요? 여기다 뭐 안에다 넣어야 되나? 배고파. 어, 배가 고프니까 피자가 나오네요. 저는요 피자 토핑이 가득 담긴 피자, 아, 치즈 피자 줬어요. 그 다음에 페퍼로니가 그냥 가득한 피자 주세요.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배가 고프니까 피자가 마구마구 나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 아, 레알 핵부자 각이에요. 냠냠냠냠냠. 어우, 뜨끈하니 든든하니 배도 부르고 맛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야, 참으로 신박한 SCP였네요. 자, 다음은 148 SCP 소환. 이건 굉장히 조그만데요? SCP-148 텔레킬 합금이거든요? 유클리드 등급입니다. 열어. 와, 자, 이 텔레킬 합금 같은 경우에는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중의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물질이래요. 끓는 점은 9000도? SCP-148은 정신조작 특성을 막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텔레킬 옷 입고 가면은 여기 있네. 텔레킬 배터리, 텔레킬 부츠. 이거를 입으면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긴 건 약간 어두운 다이아 갑바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 특별히 효과가 있을까요? 정신 조작을 막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블러드스톤? 그거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까 과연? 어? 어? 야! 멀쩡해! 맞네. 어우, 블러드스톤 이렇게 생겼구만. 허허, 텔레킬 합금으로 하니까 그 뭔가 제 정신을 조종하는 그런 효과들이 무효화되네요. 이렇게 여유롭게 개꿀이구만. 자, 다음 SCP 소환할게요. 뿅. 오, 이번엔 좀 높다 뭔가. 자, 이번에 만나볼 SCP는 811 유클리드 등급 늪지대 여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아, 그러면 이게 약간 늪 컨셉이구나. 와, 하이. 이 늪에 살고 있는 늪지대 여인입니다. 자, 한번 설명 보시죠. 인간 여성과 비슷한 모습을 띤 독립체로 사진은 균형이 맞지 않을 만큼 길고 가늘며 복부는 약간 부풀어 올라있대. 어떻게 생겼냐? 그러네. 약간 배가 꼴록 튀어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언어를 살짝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SCP-811 같은 경우에는 손 발바닥에서 약간 접착성 있는 점액을 계속 분비한대요. 근데 그거를 맞으면은 피부라든지 예,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도 상당히 좀 위험한 녀석인데요. 자, 풀어봅시다. 저를 바로 공격할까요? 특별히 제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얘는 특이하게 똥을 안 싼대요. 소장이랑 대장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야, 뭐 날려! 오! 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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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본적으로 맞으면은, 와, 세긴 세다! 뭘로 가네?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SCP-111이고요 세이프 등급입니다. 오, 귀여워. 달팽이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안녕? 하이, 애기들. 종류가 되게 많다. 자, 설명 봅시다. SCP-111은 달팽이를 다소 닮은 무척추 동물형 인공생물종입니다. 달팽이와 비슷하다 뿐이지 다른 점이 굉장히 많대요. 일단은 작은 뿔이 있고요 지능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알도 낳는다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불을 뿜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 드래곤 니까 파는 건가? 와, 종류 왜 이렇게 많냐? 한번 공격해볼까? 뭐야?
아, 불이 붙는데? 안걸 안 했어요 저. 어? 왜 이래? 슉. 어? 건들면은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불을 붙는다고 해요. 짜자자 우리 귀요미들 얼굴 한번 보자. 뭐야? 다 죽은겨? 아니 여기 빵꾸 뚫렸었네. 난리가 났다. 난리 났어. 어? 레전드다 레전드. 오. 달팽이의 알들이군요 이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난 것 같거든요. 귀요미들 이거 바깥으로 다 튀어나온 거 봐요. 초록색이랑. 아 맞네. 건드리면은 불을 뿜어냅니다. 얘는 하늘색, 보라색 뭐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반려동물로서 인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귀여운 거 봐. 너무 커엽잖아. 네, 여러분들 이 111은 키우실 때 예, 집안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 키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집에다 키우다가 잘못 건드리면은 집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려요. 자 오늘 이렇게 썸 또 마인크래프트 SCP 예 재밌게 즐겨봤고요. 뭐 일단은 대충 볼만한 거 이제 다 본 거 같거든요. 어, 다음에 모드가 또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알 났네. 알을 낳는구나.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확보 격리 오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SCP 예,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그 윈도우 10 에디션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SCP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새로운 SCP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리 시설에 입장 들어가요. 두둥. 오호호. 나름 그 재단 분위기 좀 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SCP가 있을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뿅. 짜자자자자. 오늘의 SCP 첫 번째 누군가요? 오픈합니다. 뿅. 하하. 네, SCP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땅콩이라고 불리는 173, SCP 173 들어갈게요. 요 SCP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봤었던 그 모드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미 173을 다루긴 했지만 요 버전에서는 새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SCP들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CP-173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스프레이 페인트 자국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73은 움직일 수 있으며 지극히 적대적이에요. 시야 범위 안에 대상이 들어와 있으면 대상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 173을 보는 시선이 끊기면은 대상의 머리뼈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서 공격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무도 없을 때 병인실 내에서 돌을 긁는 소리가 들린대요. 야 이 자식 이거 돌 긁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야마 이거 야 때려치네요. 자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모드 한번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오 야 좀 무서운데? 오씨 아! 계속 쳐다봅니다 저를. 아! 아! 와! 와 PC판보다 더 무서워. 잠깐만. 나 계속 쳐다본다. 아! 야! 아이씨 땅콩이 이 자식 이거 안 되겠어. 응? 야, 마, 너 형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너 얼마나, 어? 예뻐했는데 말이지. 한 번만 더 해 풀어볼까? 아니, 이게 계속 원래는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공격 안 해야 되거든요? 야. 야, 가만있어. Stop it. Stop it. 가만히 있어. 와, 이 짐원들 왔다 갔다 하네? 얘 만약에 이제 뒤를 돌고 있으면요. 아!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D 계급도 소환할 수 있거든요. 일반 D 계급 녀석들을 네 소환을 했을 때 땅콩이가 반응을 보일까요? 야, 도망친다. 우와. 지금 이 D 클래스 애들 혼비백산합니다. 한 명 컷 당했어. 야, 런한다 쟤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야야, 니들. 땅콩이는 경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위험한 녀석 중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SCP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SCP-105.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PC판에서는 안 나왔던 애거든요. 처음 보는 애입니다. 소환. 사진기를 메고 있는 금발의 여성인데요. 야, 뭐냐 너?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SCP-105 이름은 아이리스고요. 등급은 세이프 등급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 자체가 아이리스 톰슨, 유럽 혈통의 인간 여성이래요. 그 비범한 신체적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건강한 그냥 일반인이래요. 근데 105의 이게 진짜 면모는 말이죠, 저 사진기에 있습니다. 사진 딱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들고 있으면은 사진이 실시간 영상으로 바뀐대요. 얘가 직접 그 사진을 이렇게 조작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 봐요. 이게 사진기 이름이 105B, SCP-105B인데 105와 105B가 세트네요. 그렇다면 한번 사진 한번 야물딱지게 찍어볼까요? 나의 이 멋진 포즈를 찍어줘. 아이, 나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요? 그러면은 땅콩이 정도는 데리고 와야 되나? 땅콩이 소환. 잠깐만, 이거 나한테 아주 공포 게임이잖아 이러면은. 야, 이거 이게 도망가 버리면은 저기 난리 났잖아. 저거 어떡할 거요? 약간 적대적인 애들한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좀비 같은 거 하나 소환해 볼까? 왔다용. 자, 좀비 왔어용. 야! 사진을 찍으면은 뒤에 손이 나오거든요. 자, 사진 꺼내다. 오. 사진을 탁탁탁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을, 사진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격하는. 자, 다음 SCP 만나러 가보시죠. 이번에는 SCP-053. 이 친구도 예전에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완벽한 소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SCP-053. 자, SCP-053 이름 소녀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SCP-053은 3살 정도의 소녀로 보이고요. 그 지난번 PC판 053보다는 훨씬 더 뭔가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션도 있고 진짜 약간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 053이에요. 자, 053은 3살 정도의 소녀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정신 발달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끔 화를 내고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불안해한대요. 3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얘와 눈을 마주치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10분 이상 근처에 남아있으면 갑자기 비이성적이게 되고 살인 충동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면은 내가 약간 살인 충동에 빠진다 이거잖아요. 요거 궁금하네. 와, 와 진짜 우주 최강 소녀다 이 정도면. 자, 그렇다면은 다음 SCP 만나러 가보시죠. 이번엔 누굽니까 또? 아이고, 이것도 한번 가졌네. 자, 뭡니까? SCP-1048이요? 이거는 곰돌이처럼 생긴 것 같은데. 뭐요? 뭐야? 설마 살리는겨? 시작하자마자 부활을 시킨다? 야, 무서워. 뭔데 이거? 왜 그래 갑자기? 너 뭐 고치는 거 맞지? 뭐야? 야, 어디 가냐? 너도 나가냐 설마? 얘 뭐야? 아니 뭐 여기 SCP 재단 그냥 막 개막장이네요. 아니, 사람 찾아서 나가는구나? 이건 뭐 살인곰인가요? 자, SCP-1048 건축가 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원래는 안전 등급이었다가 케테르 등급으로 격상된 그런 SCP예요. 아주 작은 고민형이고요. 일반 고민형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문제는 얘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여러 물품을 사용해서 재단 인원에게 목격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열악한 복제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죠? 1048 A, B, C가 있어요. 아, 복제품을 아예 만든다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얘가 자꾸 그 인간 앞에 있는 게 수상하거든요. 좀비한테 반응이 있나? 오오오오오오. 기본적으로 인간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은데요? A, B, C 다 있거든요. A, B, C. A는 뭔데? 1048 A는요, 고민형 같은데 전신이 인간의 귀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1048 출동. 냐악, 빽. 소리 공격. 야, 대환장 파티구나. 자, 그러면은 C는 뭔데? 삐비비비비비비비 천조로봇 출격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의 SCP 만들어 봐보시죠. SCP-166. 여러분들 오늘 요 마지막 SCP도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자, SCP-166 10대 서큐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SCP-166 남자들은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166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입기만 하면은 45분 이내에 뭐 피부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166은 나체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므로 주 1회 건강검진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몸이 상당히 약한가 봐요. 모든 남성들이 이 166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미쳐 날뛰게 된다고 합니다. 예. 와, 그러네. 지금 바로 홀려버렸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이미 얘는 166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빠져드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거 이 정도면은 핵인싸 가능하겠는데? 누나! 누나 사랑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새로운 모드로다가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보니까 그 부끄럼쟁이랑 육팔이 있잖아요? 얘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녀석들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SCP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확보, 격리, 보호. SCP 대단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휴지의 SCP 컨텐츠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누구죠? 아, 먼저 첫 번째 SCP는 바로 SCP-049 소환. 야, 훨씬 더 뭐랄까 디테일이 있네요. 얘도 저번에 봤었죠 여러분들. 자, 049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흑사병 의사입니다. 와, 여러분들 그 저번에 제가 당해봐서 알겠지만 얘가 그 역병인가 퍼뜨려가지고 죽으면은 좀비? 예, 좀비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훨씬 더 뭔가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은 D클래스 하나 좀 소환해볼까? 의사부터. 와, 바로 쫓아가는 거 봐. 야, 여기 한 마리 더. 슉, 던져. 뭐 던지는데요? 던져. 아, 뭐 주사기 같은 거 던지는구나. 빠져라. 오! 오! 우와,
얘도 지금 엄한 의사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그때 좀비 만드는 능력을 있는데 왜 그냥 죽기만 하죠? 야야야 스톱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가. 명중률 보소. 오 됐다. 좀비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일정 확률로 좀비가 되나 보네요. 야 한 명 죽었다. 우와 잡으러 간다. 도망친 놈 잡으러 간다. 쑥 캠핑 개오지네. 이거 나도 죽으면 설마 저번처럼 그 좀비 부대 될까요? 잠깐만요. 야 아! 잠깐만요 한방커 내반대요. 자 이 SCP-049 다시 개체들은요 049의 수술을 통해 소생한 시체들입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좀비죠. 자 그러면 공사고랑 좀 붙어볼 만한 애가 있을까? 그럼 소녀 한번 소환해보자. 과연 소녀에게 반응을 보일까요? 딱히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인간을 소환해볼까? 106이었나? 야 뭐야? 어? 얘는 왜 죽었어? 가드 가드다 디디디디디 빵빵빵빵빵빵. 와 다 좀비 만들어. 약간 인간형 애들은 다 좀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자자자자자 SCP 부대 출동. 잠깐만 설마 다굴에는 장사 없나요? 아무리 공사구지만 총알 부대에게는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 잠깐만 근데 거의 뭐 원샷 원킬이라 그런지 힘도 못 씁니다 진짜. 일로 와요. 체력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야 시체 매너 해라 임마. 탈출하나요? 탈출 실패? 잘가요. 자 다음 SCP 만나러 가볼게요. 자 SCP-745에요 이름 헤드라이트. 생긴 거는 뭔가 그 대머리 공룡 있잖아요 개같이 생겼는데요. 자 일단은 745 같은 경우에는 이름 헤드라이트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족 보행의 육식 동물이고요 약간 공룡 느낌이거든요. 개체의 뇌는 바로 볼 수 있고요. 아 이게 뇌를 직접 다 볼 수 있는 거구나. 74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 외딴 부분에서 쌍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밤에 딱 나오면은 이게 쌍라이트죠? 예, 쌍 헤드라이트 느낌으로다가 번쩍번쩍 누가 보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시속 180km로 완벽하게 동시에 움직인대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가 보네. 이 74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혼자 있는 차량들을 노리고요. 사냥하는 쌍들은 그들의 표적을 추적하거나 달려들음으로써 운전자들을 길에서 도망치게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몸 자체가 검은색인 것도 밤에 눈에 뜨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일까요? 야 그럼 얘네들은 좀 밤에 보면 볼만하겠는데? 이거 머리 왠지 빛나지 않을까요? 클래스 한번 소환해볼까? 우와우 야 능형 바로 물어뜯네. 냠냠 쩝쩝만 냠냠 쩝쩝쩝쩝쩝. 탈출했다! 불 한번 꺼볼까요? 얘네 빛날 것 같은데 느낌이. 맞네. 이야 야, 제대로 빛난다. 기본적으로 둘이 같이 이동해요. 그리고 빛나는 모습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SCP-066이에요 소환. 오 뭐야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네요 066. 자 066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털실과 리본이 얽힌 약 1kg 무게의 무정형 덩어리? 이거 그리고 이 털실들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약간 각각의 음을 좀 낸다고 하나봐요. 그래요? 오야야야야 오야야야야 방금 죽였다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무서워. 일단 인간한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얘는 계속 나가려고만 해. 문 열어보자. 나가봐 임마. 어디 가는데? 어쩌라고? 우와 뭐야! 야 음파 공격하네 약간. 우와 엄청난 녀석인데요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일정 주기로 에릭, 에릭 이 목소리를 이름을 계속 부른대요. 그래서 에릭의 장난감인가 봐요. 아, 이게 베토벤 교향곡 제2번인데요 140dB 이상으로 쫙 뿜어내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청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소음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야 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자, 그 녀석 왔습니다. 오늘의 거의 뭐 메인 SCP라고 할 수 있는 SCP-076 아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등급은 케테르 등급입니다. 아무래도 격리가 조금 힘든가 본데요. SCP-076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76-1 돌로 된 큐브와 그리고 인간형 개체 076-2 얘가 이제 076-2네요 큐브 같은 경우에는 고대 미스테리한 그런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만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뭐 물건? 뭐 물체? 그런 느낌이래요. 076-2는 20대 후반의 쌤족 남성으로 보입니다. 키가 거의 뭐 1.96m 그러니까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컬트적인 문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SCP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녀석 중 하나인 682 아시죠? 절대 죽지 않는 파충류. 그 녀석과 마찬가지로 얘도 불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 죽기는 죽는데 부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얘도 682마냥 죽일 수가 없다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D클래스를 보면은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적대적이래요. 얘가 기본적으로 저 검으로다가 후죽게 패는 느낌인데 D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드들을 좀 불러볼까요? 가드 소환 얘네들도 단체로 쪼으면은 뭐 죽겠지 뭐. 과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쫓아가서 때리기는 하는데 소용이 별로 없다? 오히려 약간 느릿느릿한 느낌인데? 확실히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때려도 뭐 기스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은 그 녀석을 한번 소환해봐야겠네요. 멋진 건 가자! 이건 못 버티겠지. 와, 야, 멋진 건 더 버티는 거 보소. 야, 언제 죽냐? 야, 이거 진짜 무적 아니에요, 얘? 와, 이거 말로만 듣던 17-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어? 오! 아, 부활을 한다는 게 딱 죽자마자 이런 그 뭔가 관이 짜지면서 여기 안에서 약간 회복을 하는 그 모양인데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요거는 안 깨지는 건가? 레이저를 한번 지져볼게. Nope. 반응이 없네. 얘는 아예 오 부활하자마자 죽는다. 파이터. 야 근데 레이저도 원래 그 아까 한 방에 죽었는데 꽤 오래 버틴다? 어쨌든 뭐 죽기는 죽어요. 부활한다는 특성에서 좀 682랑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갓팔이라고 불리는 682 절대 죽지 않는 SCP 소환. 우와! 야 이게 훨씬 더 그 느낌 잘 살렸네. 아니 그 PC판에서는 약간 악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SCP-682 문서에서 나온 굉장히 징그러운 형태의 그 파충류의 모습을 그대로 잘 좀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얘랑 붙었나요? 우와 What? 태기의 대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와 아벨 682한테 그냥 한 입에 와글짝.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격리시킬 때 격리소 안에다가 무려 염산으로 채워넣는다고 합니다. 잠깐만 아까 보니까 이 HID 터렛 머신건은 버틸까? 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벨도 한 3초 컷 했거든요? 이거는 못 버틸 거야. 가자 레이저! 와이싸!
야 잠깐만. 있다가 졌는데 오 바로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쬐끔해졌는데요 바로 커집니다. 그럼 레이저 한 대 더 추가. 루파리의 능력 역시나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육파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그냥 세계관 최강자 아니냐 얘가? 나도 한번 물어뜯겨볼까? 한마컨 아니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완벽한 형태의 육파리의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부활 캐릭터죠 아벨 등등 또 굉장히 재밌는 녀석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이 SCP 어마무시한 녀석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녀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3층으로 가볼 건데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간인데요. 제1급 위험구역 뭐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는 나중에 가보는 걸 하고 오늘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들어오자마자 누가 또 하나 주고 있어. SCP-023 왜 익숙하죠 얘는? SCP-023 검은 막연. 저번 PC버전에서 한번 만나본 적 있었죠? 등급은 유클리드, 이름 검은 막연입니다. 이 SCP와 눈을 마주 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 중 하나가 시선을 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되는 SCP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쳐다 한번 봐볼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검막연을 쳐다봤다고 떴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저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죽는 거 맞아? 아우, 아우, 뭔데? 미친 놈이네? 치고 다가냐? 기분 나쁘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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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는 게 내가 물어뜯겨서 죽는다는 얘기였어? 오! 아! 아! 이게 뭐 쳐다보면은 물어뜯겨서 죽는다는 얘기였나요? 자 그러면 다음 SCP 파울 한번 만나러 가보죠. 여기 또 바닥 상태가 왜 이래 이거. SCP-073? 자 SCP-073 소환해볼게요. 어? 어? 얘는 팔이 약간 기계팔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얘가 지나가는 길이 흙으로 바뀌는데요 잔디가? 황폐화가 됩니다. 073 이름 카인이고요 등급 유클리드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흙으로 황폐화되는 이유, 얘 존재 자체가요 흙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반경 20m 대의 모든 흙에서 자라는 생명체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걸은 땅은 2주 만에 황무지가 되고요 영구적으로 생명을 키울 수가 없다. 그냥 아예 그냥 땅 자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나쁜 애냐? 아니래요. 대체로 공손하고 대화를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예,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말투 자체가 기계적이고 뭔가 사이보그 같아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근데 076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얘는 이름이 아벨이었잖아요. 얘랑 소환을 해볼까? 어? 둘이 적대 관계가 맞나 보네. 일단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치고받고 싸웁니다. 오우씨. 자 근데 073은 073에게 가해진 손상을 공격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맞네 맞네. 얘가 치면은 데미지가 동시에 들어가. 이러면은 아벨은 그냥 맷집이 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그냥 고기방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정원이 있는 집에 데려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대참사납니다. 집주인 바로 오열각이에요. 야 여기 빨리 들어가고 싶다. 자 다음 SCP 보죠. 뭔데 넌 누구야? 올 곳이 왔습니다. 대표 SCP 중 하나인 096 푸싱
부끄럼쟁이. 야, 얘도 겁나 무서운 애 중 하나인데 부끄럼쟁이 한번 소환해 볼까요? 우와, PC 때보다 훨씬 뭐랄까 움직임도 그렇고 디테일하다. 일단 얼굴을 숨겼습니다. 자,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피부는 색소가 거의 없고 체모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평상시에는 일단 굉장히 온순합니다. 일단 쳐다만 보지 않으면은 딱히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SCP인데 부끄럼쟁이란 니깝답게 쳐다보는 순간 진짜 괴로워 어쩔 줄 몰라요. 사진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실제로 보던 간에 자기를 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물어 뜯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D클래스로 한번 쳐다보게 할까? 그냥 쳐다봤나? 냠냠냠. 엄마, 여기 네 친구들 많다잉? 뭐지? 에이? 아, 지금 D클래스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쳐다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 얘는 좀 무서운데. 한번 볼게요. 야, 야, 이런. 아씨, 이게 쳐다봐도 되는 거 맞냐? 화났다. 잠깐만. 빨리. 됐어. 저는 이제 안심이에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야? 아니. 야! 야! 아니, 얘 뭐해? 큰일 났다. 고장 났어, 이 자식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SCP-096 정리 실패. 탈출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끄러워서야 제가 오늘 이 SCP-096 강제 인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여기 한가운데다가 관심 그 자체. 오! 어떻게 되냐? 대탈출 각이냐? 우와, 뭐야? 우와.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탈출할까 싶어가지고 기반함까지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기반함 있고 나발 있고 그냥 통째로 다 씹고 나가버렸어. 너 먹방 유튜브 하면 잘하겠다, 야. 아, 여기는 과연 어떤 SCP가 격리가 되어 있길래 이렇게 누가 봐도 위험한 표시로 잔뜩 칠해져 있을까요? 접근 금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뭐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뭔데? 어? 아, 미지의 공간을 지금 워프가 됐는데 거기에 또 미지의 SCP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SCP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SCP, 무려 SCP-001입니다. 비비비비, 이하의 파인들은 관리자명령으로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주의,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승인받지 않는 모든 인원은 랭포드 민적 살해죄에 의해 제거됩니다. 경고했습니다. 비비비비비비비. 올바른 예방 접종 없이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즉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민적 살해인데 활성화 계속해서 생체 신호 확인 안전장치 제거 승인된 요원을 환영합니다. 자, 이 녀석의 이름 SCP-001 중에서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본 대상은 공격성 및 위험한 행동을 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모르겠어요. 아마 최고 기밀이니까 유클리드 이상 등급 아닐까요? 자, 이 프로토타입은 연령 불명, 갈색 피부, 체모 없음.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느 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괴해요. 인간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뭐 기계도 아니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저 이 안에 보면 약간 눈 같은 게 있나 봐요. 무시무시한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어? 방사능을 내뿜는다고요? 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단위의 극소 특이점을 생성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이점을 말이죠, 순간이동 및 방어수단으로 이용을 한대요. 근데 특이점이 발생된 곳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된다고 해요. 와... 야 이거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이거 많은 그 요원들을 살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들한테 반응할 것 같거든요. 온다. 야 디글레스 잡아먹힌다잉. 잠깐, 특이점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자 특이점이란 게 과연 뭘까요? 가드들을 좀 소환을 해볼게요. 자 와, 근데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좀 기괴하게 생긴 SCP가 이것저것 잡아먹는 느낌인데. 아... 이거 이런 정도면 실망스러운데요? 딱히 뭐... 특이점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어, 뭐가 바뀌었는데? 얘 왜 이래? 야, 블랙홀을 만드는구나. 야, 개사기인데? 얘가 말한 특이점이 이건가 보네. 와, 순식간에 싹 다 빨려가는 거 보셨어요? 깔끔해졌어. 아, 야, 여기다가 한가운데다가 그 뭐냐, 특이점 발생시키면은 장관이겠는데요? 그냥 다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야, 빨리 좀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지금 당장, right now. 나 프로토타입 특이점 발동. 헐. 대박. 야, 나도 빨려 들어가냐, 그럼 이거? 001 엄청난 위력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SCP 재단으로 또 찾아뵐게요. 이 진공청소기 감사잉. 자 여러분들 휴바 또 격리. 호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001 만나봤고, 오늘은 또 어떤 SCP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가봅시다. 자, 오늘의 또 첫 번째 SCP 만나봅시다. 오픈. 누구신가요? 오픈. SCP-191 소환. 자, SCP-191 등급 세이프고요. 이름 사이보그 소녀입니다. 생긴 게 보니까 얼굴은 기계로 되어 있고 팔도 약간 기계 손으로 되어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확실히 사이보그 티가 좀 나는데,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자, 191 같은 경우 좌측 절반의 얼굴과 그리고 두개골의 80%가 제거되었으며, 그가 뭐 아래 턱이랑 치아도 없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은 좀 로봇 괴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CPU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딱 진짜 말 그대로 사이보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친구의 정신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일관된대요. 약간 뭐랄까, 좀 항상 우울한 상태인가 봐요. 뭐 웃음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 딱히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얘는 적대적이려나? 관심이 없네. 저는 사이보그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전투 능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똑똑하고 그러진 않나 봐요. 그냥 막 천천히 얘기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친구 생겼어. 친구. 야, 네 친구 위험하다 임마. 야, 친구 위험하다고. 오, 과연 친구를 보러 가나요? 관심 없어. 그래, 니들 둘이 친해지길 바래. 자, 다음 SCP 만나보시죠.
여기부터 가볼까요? 어? 019? 얘 뭔가 익숙한데? 아, 얘 같은 경우에도 그 PC판에서 봤었던 얘인데 SCP-019 괴물 항아리구요. 등급은 케테르 등급입니다. 얘가 케테르라고? 왜 케테르지? 얘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독립체를 생성하는 녀석인데 한번 볼까요? 와, 잠깐만, 괴물 항아리답게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 괴물들을 소환해냅니다. 통칭 019-2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에요. 인간과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체들은 1시간에 하나꼴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생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019를 이동시키는 행동, 019의 위협을 가하는 행동, 가열 또는 냉각. 그러면 D클래스를 깔아놓으면은 어머머머머머머 바로 물어뜯는다. 이야. 그리고 제가 보니까 019-2를 만드는 행동이 이 019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이아 곡괭이로 이거 한번 뭐가 된다고 하거든요. 야, 오, 야, 뭐가 많이 나온다? 얘가 불에 좀 잘 탄다고 하던데.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요요 가연성이라고 그랬었는데. 야, 뭐라? 뭐라? 놀랍게도 불 타지는 않는 모양인데요. 행사 한번 시작합니다. 바퀴벌레 박멸 시작. 깨끗하게 박멸 성공. 이게 치면은 한 대 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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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자자자자 다음 SCP는 누구신가요? 오픈요. 뭐야, 이번에는 공간이 뭐랄까 상당히 넓은데요? 아니 어떤 녀석이길래? SCP-1765 거의 뭐 또 다른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인 1765 나왔거든요. 소환해봅시다. 이름 세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막내고요, 얘가 왕언니 1765-1, 얘가 이제 1765-2. 자, SCP-1765는 일반적으로 모호한 휴머노이드. 이게 인간이 아닌가 봐요. 자매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등급 케테르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시공간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아니 어디로 자꾸 사라져 얘네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웃겨요.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왔대요. 존경하는 SCP 재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SCP 재단의 연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1765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신 실험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SCP 재단에게 넘긴다는 건데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다르거든요. 디클래스 하나 소환해볼까? 오, 뭔가 반응합니다. 야, 데이터 실험. 뭐야? 오, 뭔가를 마구마구 소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참사 났는데. 1765-A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똑부러지는 그런 성격이라 그런지 그 배관 시스템 그거를 계속 그냥 점검하는 거를 그냥 단순 반복 계속 했대요. 사실상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뭔가 고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1765-2 같은 경우에는 얘 또 어디 갔어? 팀을 나눠가지고 반대편을 향하게 가도록 지시한대요. 그래서 관계 속에 그 아까 후드슨 이상한 애가 막 소환됐는데 그게 그 실험자들한테 화형구로 날리는 거지. 아마 헬파티가 될 것 같은데. 자, 소환합니다 얘가. 자, 준비됐나? 오케이, 이 후드슨 애가 이제 화형구를 날리고 이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리고 배관도 소환을 했다. 살아남을 때까지 화형구를 날리는 건데 여기서 계속 살아남았다. 끝이 아니에요.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아, 각종 몬스터들과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소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D클래스들 불쌍해서 어떡해. 열심히 한번 살아남아봐. 야, 난리 났다 여기. 야, D클래스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곳은 이제 망했습니다. 예, 저는 나갈게요. 야, 니들끼리 잘 지내라. 응. 짜짜짜자, 마지막 SCP는 누군가요? 이마 또 색깔이 왜 이래? 하도 위험해 보이죠? 계단이 있는데 쇼? 야, 이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가봅시다. 오, 야, 주변 완전 아무도 깜깜해가지고. 나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거 아니지? 저거 저거. 어? 뭐야? 웬 나무집이 있고요. 이상한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 SCP가 있다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SCP. SCP-040-JP. 요 집이 SCP입니다. 자, 이 SCP-JP 등급은 세이프예요. 하지만 절대 들어가서도 그리고 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집입니다. SCP-040-JP 고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름이래요. 그냥 평범한 나무집처럼 생겼는데요. 왜? 뭐야? 어? 이분들 뭐야? 절대로 040JP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040JP는 옛 마을에 있던 버려진 우물집입니다. 이 우물 안은 비정상적으로 깊고요. 우물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없대요. 경고, 040JP 001 발생 이후 이하의 문장은 미재해 예방 조치 없이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삐삐삐삐.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 와.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그림이 나오거든요. 고양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물집 내부를 인간이 들여다보면 대상자는 격렬하게 동요하며 고양이가 있다라고 주장한대요. 아, 그니까 이 내부를 보는 순간 모든 집고양이를 왜곡해서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오,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집에 왔습니다. 이게 그 우물이구만. 들어갈까요? 생긴 거 봐. 눈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인간의 눈을 갖고 있어가지고. 마구마구 소한데? 모든 고양이가 이 이상한 예 공성우 JP 다시 이었나요? 오오오오오오 계속 만들어져. 뭔데? 어? 디크레트 한번 소환해볼까? 야, 큰일났다. 난 이 집을 보는 순간 이 기괴한 고양이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건군요. 야, 나 나갈래. 이러면 없어지는 거지. 이 JP에 노출된 대상자는 모든 집고양이를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집고양이가 털이 없고 굴곡없는 얼굴에 인간과 비슷한 두 눈을 가진 동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JP에 노출된 대상자는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고양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주장하며 이 고양이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 이거는 정신병 걸릴만 하겠는데? 아, 이거 완전 공포게임 각 잡혔다. 불 한번 꺼주세요.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봐봐요, 이게 정신병 걸릴만 하다니까. 맞죠? 040JP 절대로 쳐다봐서도 그리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집이었습니다. 확보! 격리! 호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SCP들 준비했어요. 무려 커요미 SCP 특집. 그 SCP에는 말이죠, 괴이한 거라든지 무서운 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깜찍 뽀짝한 SCP들도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그 녀석들 한번 바로 만나봅시다. 첫 번째 SCP 누군가요? 아, 이 녀석도 빠질 수가 없죠. 자, 손해봅시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SCP-131 아이파. 등급은 안전등급, 세이프등급이고요. 대상은 집 고양이와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고요. 호기심이 매우 많습니다. 애정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강아지 마냥 펫 같은 느낌으로다가 저를 굉장히 따른대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SCP-173 땅콩이 예 카운터라고 불리죠. 눈깔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커여운 녀석들인데 173이 있을 때 대신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173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 173 일로 와요.
소환. 아니 뭐냐 너네. 야 이거 밀착 마크 모여. 아이고 아이고 131등 이거 커요 온거 봐요. 그냥 그 173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 땅콩이요.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보세요. 아니 이게 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니들 뭐냐. 우리 131과 함께하면은 173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땅콩이를 위한 파티 한번 인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뭐야 산타 모자 쓰고 있는 애들 뭐야. 자 일단은 저기에 남겨두고 애들은 다음 SCP 바로 만나러 가봅시다. 뿅. 누군가요? 아 얘도 알지 알지. 아 얘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달팽이 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등급 세이프입니다. 저번 PC 버전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또 아니 커요미 특집답게 소환됐는데 저번에는 그냥 그 뭐랄까 핏대 덩어리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얼굴도 좀 구현이 됐네. 드래곤 달팽이란 닉값답게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불을 뿜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뭐 남색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시몽키? 물에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그 새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교육용 목적의 SCP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뭐야? 거북이같이 생겼다 너는. 똑똑똑똑똑똑. 일정 시간을 지나면은 뭐 알을 낳는다고는 하는데 원래 얘네들 원래 치면은 불을 막 뿜어내고 그랬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마리 키우면은 상당히 귀여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드래곤 달팽이였습니다. 저 다음 SCP는 누군가? 뭐야? 언제 탈출했냐? 자 만나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댓글에서 요 녀석을 소개해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도 허영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녀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SCP 구구구. 생긴 건 뭔가 약간 슬라임처럼 생겼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뭔가 버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소리 들어봐요. 너무 커였고. 자 SCP-999 이번에도 세이프 등급이고요. 이름 간지럼 괴물입니다. SCP-999는 크고 무정형이면 젤리같은 무게 54kg? 이 조그만 게 54kg나 해? 오렌지색 점액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 젤리같은 게 진짜 젤리가 아니고 현대 과학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대상의 성질로는 장난기 있고 개와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매우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며 대상을 껴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옹알이 소리를 내면서 계속 비빈대요. 기본적으로 애교가 굉장히 많은 SCP인데 얘는 한번 풀어볼까? 아 달려온다. 야 이거 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네요 애기들. 이거 봐라. 이렇게 그냥 SCP-999와 함께 하면은 사람을 그냥 듬뿍듬뿍 받을 수가 있어요. 예. SCP-999의 표면을 만지면은 즉시 행복감이 생기고요. 이 현대사회에 가장 좀 필요한 SCP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녀석들한테도 반응을 보이나? 얘네들한테는 딱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진 않고요. 131도 크게 반응이 없고요. 오늘 그냥 173 땅콩이 이거 뭐 어쩔 줄 모르는구만. 강제 인사 행위요 이거.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닌데 잔뜩 굳어버렸다. 실제 1화로 682도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682 한번 소환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땅콩이 잡아먹히냐? 어어? 야 의도치 않게 682와 땅콩이와의 대결이 됐어요 이거? 아니 똑각 우리 999의 행복 버프 오지게 받은 땅콩이의 위력 682도 꼼짝 못합니다. 예. 자 다음 SCP 바로 만나보시죠. 뿅. 이번엔 누군가요? 아이고 야 아주 이제 뭐 지들 안방처럼 막 다 헤집고 다니는구만.
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음 SCP-2295입니다 이름은 심장을 가진 누비 헝겊곰이라는 건데 진짜 심장이 달려있는 그런 예 살아있는 곰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등급 세이프고요 오늘 거의 뭐 허염이들이 대부분 약간 세이프 등급이네 얘 같은 경우에는 2m 내에 장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활동사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상을 입은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누비 인조 장기를 만들어준대요 킬러곰? 치료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맞네 활성화됐다 이게 계속 제가 피가 달면은 안 되니까 사과를 뿌려주네요 잠깐만 이 곰 하나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네 어우 야 이 사과가 몇 개요 이거 뭐 한 세트씩 계속 뿌리네 자 사과 농장 오픈해버렸어 제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치유도 해줄까요? 치료되나? 아야 오! 야 한 대 맞았는데 얘가 가까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치유해줍니다 오 야야야! 빨리! 힐러곰 개꿀. 안 죽어. 야, 그나저나, 너 이거, 저거 좀, 그만 좀 뿌려라, 임마.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보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SCP-1762 소환했고요. 뭐야? 오늘 커요미 특집이라며. 괴상한, 뭐, 꿀같이 생긴? 이상한 모양의 블러? 이건 뭐죠? SCP-1762 세이프 등급이었다가 무효 등급입니다 나 처음 보네 무효 등급은 뭔데? 무효 등급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1762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판지 상자래요 내부와 외부에 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상자 윗부분에는 여기에 용이 있으라 라고 그 유성펜으로 써져 있대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용과 굉장히 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대요 종이접기 용이 나온대요 평범한 색종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무리를 지어서 다니나 본데 오오오오 나왔다 용 우와 신비하다 아니 이게 뭐여 웅장하다 오 야 이거 뭔가 약간 축제 같기도 하단 느낌이 여기서 이제 방출되고 나서 2시간이나 3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얘 안으로 들어간대요 계속 소환되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 얘네는 나오는 모습들이 참 이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SCP 커요미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신기한 녀석들이 많았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확보된 또 SCP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 우후 예 확보 격리 오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야 오늘 역대급 SCP들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바로 만나봅시다 누군가요? 아하 자 먼저 첫 번째 SCP는 SCP-939 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PC 마크에서도 한번 봤었던 애죠 자 SCP-939 케테르 등급이고요 별칭 여러 목소리와 함께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중요한 기관? 뭐 내장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대요 그리고 막 숨 쉴 수 있는 호흡기관도 없고요 얘네가 이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나 이런 걸 못 느낀대요 939가 먹이를 유인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잠깐 풀어볼까요? 우와! 와 왜 이렇게 무섭게 와 순간 공포 게임인데 자 다음 SCP 바로 한번 만나러 가시죠 빡빡 SCP-058 이거 뭐 약간 걸어다니는 심장인데요? 자 이번 SCP-058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심장이고요 케테르 등급입니다 오 뭐야
해야지. 버글 뭐 스파이더맨 마냥 그냥 타고 다니네요. 자, SCP 058은 소의 심장처럼 생겼고요. 다리 4개 달려 있고,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촉수가 4개 달려 있다고 합니다. 높은 기동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표면 위를 이렇게 예 벽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뒤에 생긴 건 뭔가 약간 전갈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발성기관은 따로 없는데 인간의 음성을 말할 수가 있대요.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니까 이 클래스 한번 깔아 봅시다. 오! 와! 겁나 빨라! 속수 공격하는 거 봐! 컷! 인간한테만 적대적일까요? 다른 SCP한테도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잘까? 사진 찍었다. 와, 그냥 다 공격하는구나. 근데 공격력이 엄청 센 것 같진 않네. 105도 그냥 꽤 오래 버팁니다. 아우 시끄러워. 내가 시끄럽다. 자, 999에는 반응을 보일까요? 나랑 놀아줘. 약간 인간형 개체들에게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SCP-650 깜짝 조각상이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조각상 화면은 또 SCP-173 땅콩이가 생각나긴 하는데. 자, 깜짝 조각상. 뭐야? 깜짝이야. 높이 167에 흑색의 인간 조각상이고요. 조각상이 관찰되지 않을 때 대상은 즉시 지점 내 사람의 등 뒤로 스스로 이동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뒤로 사라진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은 땅콩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오씨 뭐야 얘. 뭐 공격성 같은 건 따로 없어서 그냥 위험만 하지. 위험만 하지 직접 뭐 제가 죽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땅콩이와는 다르게 공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놀래키려는 목적이 아주 강한 그런 SCP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SCP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녀석을 만나볼 겁니다. 여기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고. 뭐죠? 야, 쟤 또 언제 기어나왔어 저. 썸네일 보고 아시겠지만 또 다른 SCP-001의 가능성. 우와! 뭐야 이거?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SCP-001 문의 수호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을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 SCP-001 등급은 유클리드면서 또 케테르입니다. 왜 유클리드면서 케테르죠? 등급이 공존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자, 이 001은 이렇게 거대한 문을 수호하고 있는 문지기의 SCP고요. 재단에서 문의 수호자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제거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전부 다 실패했대요. 요 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저 001이 들고 있는 칼 있잖아요, 요거. 거의 뭐 태양 수준의 온도의 불을 발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닿는 순간 그냥 살살 녹는다는 얘기지.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접근 조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얍. 와, 그냥 닿자마자 죽네요. 나도 그냥 가자마자 죽는 거 아니야? 진스럽게 다가갈게요, 001씨. 팬입니다, 001씨! 사랑해! 무려 073, 076. 얘네들을 다 대동을 해가지고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얍. 와, 소환하자마자 사망. 자, 그러면은 682 나와라. 오바 돌격해. 682도 그냥 꿈쩍 안 합니다. 열심히 씹어먹기는 하는데 서로 데미지 안 입죠. 어차피 얘는 계속 회복하는 상황이고. 와, 001
내가 봤었던 SCP 중에서 포스로는 가장 최고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문 너머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어그로 끄는 사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 문 너머로 가보겠습니다. 잘 있어. 와, 자, 001이 지키고 있던 이 장소, 여기가 약간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군요. 아니, 여기는 뭘 지키고 있길래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 봅시다. 오, 상자 하나 있다. 이거 뭐죠? SCP-4000 감독관 평의의 명령에 의거 이하파일 인식제 공인체로 묘사하며 특급 최고 기밀에 해당합니다. 비인가 정보는 금지합니다. 관리자항 인증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최초의 등급이죠. SCP-3000. 기존의 등급 제가 세이프, 유클리드, 케테르까지 보여드렸었는데 이 케테르를 넘어선 차원이 다른 등급이 또 존재합니다. 타우미엘 등급. 여러분께 최초로 보여드리는 타우미엘 등급. 나와라 3000. 보스다 보스. 헐. 자, 등급 타우미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등급의 SCP들은 동호평의회를 제외한 인원들은 절대 기밀이에요. 최고 기밀 오브 기밀인 거지. 자, SCP-3000은 거대한 바다뱀 같은 개체고요. 꽁치를 닮았대요. 전체 길이를 측정할 수 없으나 600에서 900km요? 900km는 말이 안 돼. 왜 이래 갑자기. 야 지가 알아서 피가 다네. 아, 낑겨가지고 데미지 다는 거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심해어라서 그 물속에서 좀 헤엄쳐 다니는 애거든요. 자, 이 3000을 직접 관찰하면 극심한 정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뭔가 이상하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어? 쳐다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생긴다고 했는데. 오, 야. 뭐야? 여기서는 이제 보스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오, 역시 타우미엘 등급답게 엄청난 포스를 자랑합니다. 자, 아난타셰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인도 신화의 뱀 신 중 하나래요.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도 있다고 하는 존재고요. 제가 이 자식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는데 뭐야? 다 달았네? 자, 잠깐 에러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소환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검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바로 게이트 가디언의 검. SCP-001 문의 수호자 검 뺏어왔습니다 제가. 우와, 속도 뭐야 이거. 오, 어지러워. 정신 착란 걸릴 것 같거든요 벌써. 죽어라. 죽어. 뭐야, 근데 얘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안 먹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태양의 온도보다 뜨겁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개사기 검인데. 일로 와봐. 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정신나간급이에요 이거. 오. 조그매진다. 자, 전기뱀장어 처벌 성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타우미엘 001까지 좀 준비해가지고 재밌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확실히 저는 001이 좀 제일 멋있던 것 같고, 타우미엘 등급 제가 처음 봤는데 다른 타우미엘도 구현을 해놓으면은 진짜 멋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뭐 SCP 컨텐츠가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확보 정리.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마지막 한 발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SC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다 보여드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특별한 SCP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예, 유명한 SCP 애들 있잖아요. 173이라든지 106 등등 이 대표격 SCP들이 전이가 됐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바로 한번 만나보죠.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SCP-173-JS 버전입니다. 그냥 SCP-173 아니야? 짜잔. 눈이 4개가 됐고요. 그리고 팔도 4개가 달리는 굉장히 기이하고 괴이한 그런 173으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꺾일 때도 두 배로 꺾인다고 하거든요. 일로 와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목을 꺾으면 잠깐만, 저 게이지인가 보다. 우와! 와우, 아주 깔끔하게 뚝배기가 꺾여버렸어요.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D클래스들 한번 또 소환을 해볼까요?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여유로워? 어? 야, 니들 죽는다? 우와! 오! 누가 보면은 여기 그냥 산책 나온 줄 알겠어요. 그냥 한강공원이에요, 여기. 오, 뭐야? 못방 뭔데? 이게 한 방에 안 꺾였어? 이 변종 173 같은 경우에는 뭐 생김새만 조금 바뀌고 능력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변이된 SCP 만나봅시다. 어? 096? 096 만나봅시다. 우와! 얼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어? 얼음 부끄럼쟁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생긴 걸 한번 볼까? 기본적으로 뭔가 얼음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드네요. 어야,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얼음 부끄럼쟁이와 그냥 부끄럼쟁이가 만나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기본 베이스는 얘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헛. 오, 아니네, 조금 다르네요. 오, 얘가 좀 저 덩치가 더 큰데. 만약에 부끄럼쟁이와 부끄럼쟁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싸는 아싸를 알아보는 법인가? 서로 동질감 느끼나요, 설마? 야, 니들 왜 갑자기 친구 먹었어? 잠깐만, 그러면은 D클래스를 소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 일어났다, 일어났다. 먼저 얼음 부끄럼쟁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 오! 뭔데? 어? 나 왜 이래? 헐, 얼어 붙었다. 우와, 야, 쟤도 변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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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난다. 우와! 야, 이거 뭐야, 야물딱지게 잡아먹네. 와, 멋있다 근데 얘는 좀. 자, 다음 만나봅시다. 이번에는 뭔가요? 야, 이거는 얘는 소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681호도 말도 안 되는 위력과 거의 뭐 끝판왕급의 682. 아, 강화된 682라 소환해봅시다. 소환. 뭐랄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긴 악어 느낌으로 좀 바뀌었는데 쇼? 어? 뭔데? 너 뭔 능력 있냐? 일단은 가볍게 잡아먹히고 가볍게 잡아먹히고. 특별한 능력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번엔 682 대 682의 대결. 자, 와, 오리지널이스! 뭔데? 한만큼 뭔데? 헐! 와, 오리지널 682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682는 오리지널 682의 승입니다. 사실 얘는 요파리 느낌보다는 그냥 예, 악어의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 녀석인데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설정 파괴야. SCP-939 여러 목소리와 함께 그 빨간색 개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한번 소환해봅시다. 뭐야? 한층 더 기분 나빠졌는데요? 기존 939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아, 원래는 그냥 한 마리 댕댕이 같았다면요, 빨간 댕댕이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좀 더 다리도 길어지고 괴물의
형체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아우와 형이 만났다. 그들의 반응은 과연? 니클라스? 와앙 앞다투어서 먹어 제끼입니다. 쫙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보니까 아우와 형 같습니다. 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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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설마. 헐 잠깐만 얘가 잡아먹으면은 저렇게 이상한 파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헐 맞는 것 같은데? 오우 징그러워. 뭐야 이거. 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물어뜯는 느낌인가 보네요. 여러분들 이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잔인한 녀석이에요. 케테르 등급도 앞섭니다. 오! 결국에는 지 동생까지 잡아먹으면서 마무리.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변종 만나볼까요? 야 나는 얘는 좀 싫은데. 변종 올드맨이라뇨. 싫다 싫다. 올드맨 항상 겁나 고통받았었는데. 변종 106 올드맨 소환 갑니다. 뚱뚱. 야 뭐냐 이번에? 아이스 올드맨이요? 어? 우와! 우와! 오! 야, 느려졌다! 오, 오! 야, 얘는 그냥 쫙! 얼음 퍼뜨려가지고 느려서 잡아먹는 스타일이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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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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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고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저거 먹어 저거. 나 맛없어 나 맛없어 나 맛없어. 이거나 먹어라 엄마. 니 거기서 쉴 때야 인마.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몸빵이라도 세우란 말이야. 어 얼음 풀렸다. 와 근데 얘는 등장이 굉장히 멋있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올드맨과 한번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나와 주세요 올드맨 씨. 뚜둔 뚠 뚠 뚠 뚜뚠. 이야 이거 기존 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칼텍은 뭔데 이거. 자 다시 한번 멋지게 등장. 얘는 부식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얘는 얼려버리는 빙결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반대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름하여 올드맨이 아닌 콜드맨. 자 저번에는 그 여러분들 올드맨이 여기 이 철조망 통과했었잖아요. 콜드맨도 여기를 뚫고 올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야 쟤는 온다. 아 얘는 쟤는 그냥 유유자적 뚫고 올라오네. 그래 와봐 와봐 와. 못 오겠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난 무서워. 와 뚫고 오네 얘도. 기본적인 특성은 네 올드맨이랑 똑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특별한 SCP들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얘네들 말고도 좀 다양한 SCP들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확보할 대상이 온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